자, 마무리할게요. 뭘 요구할 때는요, 부탁을 하세요. 공손하게. 죄송합니다만 이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 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부탁이 아닌 갑질, 강요가 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제발 그 기본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간의 친구들. 기본을 유일하게 지킨 예린 씨를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린 씨 들어와 주세요. 음악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들어와 주세요. 자, 우리 예린 씨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최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스타에 제 사진을 메인에,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것도 좀 쪽팔리긴 한데, 그래서 안토니님 계시나요? 채팅창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토니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던 우영미 모자가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안 어울려서 최군님이 누구한테 선물해 주셔도 된다고 한 그 우영미 모자가 있는데, 그거를 혹시 예린이에게 줘도 될지, 안토니님이 계시다면. 그거 새 거 있잖아요. 왜냐면 오늘 보니까 그 우영미 모자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원래는 그거 쓰고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안토니 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예린이는 어제 행동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1대1 다음 데이트는 예린이가 하고 싶은 데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전까지 사고치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가도록. 그때 안토니 님이 멤버들 줘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네. 음료수랑 과자를 샀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로? 쿠팡 대표님이 부계로 와가지고 좀 사라 이렇게. 17차랑. 아, 채웠나요 음료수? 과자랑. 예. 자, 잠깐만요. 저희 4시부터 손님들 오니까 먼저 저희 멤버들 다 모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멤버들 다 들어와 주세요. 신발 벗어 주세요. 어, 여기서요? 어, 돈코스 동고동락에 안녕하세요. 자, 현준아, 돈바나 들어와 봐. 예. 마이크 켜 주시고. 현준아, 돈바나 들어와 봐. 안녕하세요. 잠깐만 얘들아 비켜줄래? 네. 현준아 돈바나 들어와봐. 네? 어, 지금 화면에서 보면 저쪽이 너무 좀 남지 않니? 이걸 전체적으로 들어서 네.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 네, 네. 혹시 나 여자가 더 필요하니? 아니요, 안녕. 네. 그렇지. 게러치. 게러치. 좀 더.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경매 진행할 거라서 좀 더 마네킹 조심하고. 좀 더 해도 될 듯. 스톱핏. 스톱. 오케이. 내가 화면을 가리니까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 들어오세요. 벗어야 된대요? 벗어야 된대. 여기 신발 벗으세요. 우리 이 작은 애들끼리 그죠? 오늘 지각자 있습니까? 쉽지 않은데. 왜 작은 애들끼리 사람이 어떻게 지각을 해? 오늘 지각자 있습니까?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저희 쿤며시장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4, 50명이 다 들어왔을 경우 굉장히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 겜순이 앞으로 나와봐. 슬기 겜순이가 아침부터 고생해가지고 지금 밖에 돈바리도 밖에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중간중간 쇼핑하시다가 시장한 거 달릴 수 있게 저희 카메라 비춰주세요. 대기실 카메라. 짜잔, 이렇게 미리 좀 세팅을 좀 정신이 없는데 지금 떡볶이랑 뭐뭐 있죠? 오뎅 만두 우동. 우동. 우동도 있어요? 네. 오, 좋네요. 의자 정리 좀 깨끗하게 해놔. 예. 그렇게 해서 좀 이따 오시는 분들 좀 식사도 하시면서 대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기랑 겜순이랑 돈바니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보나도 아침에 같이 장 봤어? 네. 고생했네. 보나 앞으로 나와봐. 네.
보나는 그 어 중앙으로 나와봐. 네, 네. 보나는 내가 봤을 때 많이 좀 지친 것 같아. 아니에요? 트위치 하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또 아프리카 와서 아니에요. 체력적으로 좀 지치지. 할 수 있어요 대표님. 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내가 그만 아니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그 보나 포함해서 얘들아 너네 지금 레드불로 한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최근에 지금 잘 되는데 열심히 해주는 거 잘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니네가 분명히 힘들 수 있거든. 그거 그런 것들은 너네가 잘 해야 되니까 나 5월 1일부터 7일까지 해외 여행 가잖아. 그때 너네가 뭐 채연이처럼 뭐 가족 여행을 가든 너네 스스로 뭐 일주일 휴방을 하든 너네끼리 좀 그렇게 잘 활용하도록 해. 네. 너네가 알아서 쉴 때 쉬어야지 내가 뭐 쉬라고 쉬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기왕이면 5월 1일부터 7일 사이를 잘 활용을 해서 체력을 좀 비축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래. 예. 알겠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 레드블루팀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레드팀 방송 잘 봤고요. 블루팀 어제 방송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했고 남은 다음 주도 이제 팀장으로서 열심히 해줄 텐데 미리 하나 좀 스포를 하자면 아까 좀 얘기했던 건데 5월 달은 저희 팬미팅 전달이기도 하고 해서 5월 달 팀장전은 레드블루전은 일주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주일로 2주 말고 그러니까 레드블루를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너무 똑같이 하는 것도 좀 빠개질 것 같아서 또 5월달은 5월달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가 많아서 일주일로 딱 해서 뭐 두 번 때 할지 아니면 하루하루 좀 할지 해서 그거는 유두리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직 남은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팀장분들이 제가 단톡에 가 있는데 진짜 고생이 많아요. 콘텐츠도 짜야 되고 일정 조율도 해야 되고 자기 개인 방송도 해야 되고 게스트도 나가야 되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500만 원을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진짜 팀장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이름표는 다들 차십시오. 네. 엄마 오빠 앉았어요. 어? 예. 앉은 사람이 있다고. 블루팀 팀장님이요. 블루팀 팀장님이요. 배지도 있으세요? 배지. 배지도 안 한 거야? 배지 있어. 아니 있는데. 아니 있는데. 배지도 안 한 거야? 배지도 안 써? 당신은 자격이 없네요. 오늘따라 왜 모든 멤버들이 레드팀 갔죠? 아 그리고 10만 원이다. 블루팀인데 머리끈은 왜 레드팀 갔는 거야? 예? 너도 레드야. 그걸 이렇게 아이고. 잘 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요. 예쁘게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자, 각자 옷에 1, 2, 3번 부착하셨습니까? 네. 부착 안 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다들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각자 세 번씩 갖고 왔고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옷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안이 오시면 지안 1, 2, 3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안 옷을 고른 사람이 나오면 이제 판매자가 되고 구매자가 되는 겁니다. 판매를 할 때 누적 판매액을 저희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 써져 있네요. 현재 누적 판매 금액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오늘 10시까지 해가지고 누적 판매 금액이 탑5 안에 드신 분들은 저희가 1회 벌금 가방권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가방권을 저 이번에 쓸게요. 이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처음 벌금 걸렸을 때 가방권입니다. 봉지가 됐던 뭐 지각이 됐던 뭐가 됐던 단 노쇼는 제외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물건들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완판이죠. 그랬을 경우는 10시 안에도 끝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고 조기 완판이거나 밤 10시가 되면 저희가 마무리를 할 건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들은 구매 제한을 없앴어요. 한 사람이 20벌 살 수도 있습니다. 일찍 오는 게 장땡스. 진짜. 뭐 그렇기도 한데 그거는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보라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판매 거부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누적 판매액을 높여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모 여캠에 와서 예를 들어서 눈사람씨 옷 이거 이쁘다 이거 300원에 살게요. 팔 수 있습니까? 팔아요. 근데 만원에 살게요. 만원도 뭔가 애매한 거야. 맞죠? 이거를 만원에 판다고? 자, 근데 또 이거를 안 팔다가 나중 돼가지고 사람들 다 가버리고 안 되면 좀 떨이로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마다 비딩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워주시고 들어가주세요 두 분.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데 좀 이따 역행분들 25분이 넘게 오면 정신이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면 4시에 오신 분들 한 5시 되면 5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밖에서 식사 좀 하시라는 의미로 일찍 오신 분들은 잠깐 쉬는 시간 그리고 화면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림 그리고 구매할 때 너무 정신없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진짜 돗대기 시장처럼 가면 방송이 재미없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은 정확히 이 앞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사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 눈사람 2번 눈사람 2번 얼마죠? 2만원 2만원 판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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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입니다. 자 2만원 판매입니다. 자 누적 올려주세요. 자 눈사람 2번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분 나오시죠. 자 그 다음 분 보죠. 기림이 3번 기림이 3번은 상 얼마에 입찰합니까? 3만원 기림이 팝니까? 팝니까? 안 팝니다. 자 판매 불가입니다. 뒤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제가 판매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3번을 해서 3번을 여쭤볼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많이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 5명이면은 보라적인 요소로 뽑아내면 되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에 사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판매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3번을 여쭤보는 동안 하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를 바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좀 스페셜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들끼리 경쟁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질문. 멤버 옷이 마음에 들면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떠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끼리 단합할 수 있잖아요. 아~ 내 거 얼마에 사줘 이러면 안 되니까. 똑똑하시다. 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생각 많이 하죠. 생각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늘 좀 항상 그런 걸 좀 가만히 있어.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 임시락 대지 마. 가만히 있어. 귀여워. 네, 자 질문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 예 혹시 밖에 있는 떡볶이 저희도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오늘은 게스트 분들 겁니다 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거 드세요. 네. 네. 게스트 먹을 거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 손님이에요. 네. 최군 TV의 손님이 아니라 최간의 손님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없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화장실 안내라든지 뭐 흡연 공간 안내라든지 아니면 음식 안내 이런 거 철저하게 여러분들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철저하게 오늘 최간을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은 일일이 저희가 밖에서 촉촉이랑 칙칙이랑 해가지고 이름표를 달아드릴 겁니다. 왜냐면 신입분들도 많고 좀 트위치에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신경 쓰기로 하겠고요. 우리 전북현대팬 기름이 씨가 보이네요. 네. 전북현대. 좋습니다. 우리 기름이 씨 잘 보고 있고 전북에서 바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겜순이는 앞으로 나와봐. 너는 그거 어떻게 됐어? 그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가? 아, 그 고소장 접수해봤어. 접수했어? 네. 근데 아마 고소라는 게 양팡이도 잘 알겠지만 진짜 긴 싸움이야. 네. 너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 그 사실 민사까지는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이게 너무 스탠스가 그치. 말이 안 됐었어가지고 이게 고소를 내가 많이 해본 입장에서 고소를 하다 보면 재판에 지쳐서 네. 어느 순간 까먹게 돼. 내가 고소 왜 했지? 네. 맞아. 네. 왜냐면 그래서 고소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감정은 순간이거든. 감정이 호소해봤자 의미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 판단하도록 해. 저 다음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마인드로. 그래 그래. 네. 그러면 끝까지 싸워봐. 멋있다. 양팡이도 최근에 뭐 큰 거 하나 끝났지? 네. 너도 몇 년 싸웠니? 3년이요. 3년? 3년간 수많은 억까를 다 견뎌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엄청 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제가 다 이겼기 때문에 아 그럼 다 내돈이 한 개 맞네.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물어줘야지. 맞아. 네, 맞아. 나도 그래서 예전에 국가기관한테 그거 받은 거야. 잠시만요. 앞으로 나와. 나 지금 봤네. 야 가운데로 나와보세요. 지금 보통 죄송한데 당신 꽁트 싫어하신다면서. 아 누가 봐도 꽁트네. 샘을 잘하게 보여야 되니까요. 아 맞아요. 잘소를 못해서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네. 장인 같아 장인. 좋습니다. 아 근데 오늘 니네 잘 생각해봐. 이거 탑5 안에 들면 이게 금액이 적은 것 같아도 잘 생각해봐. 공지사항 체크 하나 뭐 100만 원이잖아. 네. 이거 엄청 클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니네 지각했을 때 윤우 저번에 130만 원 냈잖아. 이거 면제권 졸라 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션이는 앞으로 나와봐. 네. 오션이는 확실히 제가 저번 달에 허위 매물을 좀 구매한 것 같습니다. 네? 면상 좀 가까이 찍어주세요. 이게 뭐죠? 아 눈썹 뭐냐고. 아니 눈썹이 원래 진해요. 아 귀여워. 눈썹 진짜 짱구 같아.
아니 너 문성 무시한 거야? 인형이가 깎아. 옛날에 했었는데 어. 근데 원래 진한 것도 있어요. 내가 한손 대봐야겠는데. 야 이거 채연아 이거 어떻게 안 돼? 네? 눈썹 문신 이런 거 안 돼? 좀 탈색. 예쁘게. 아, 네, 나 탈색해요. 탈색 돼? 제가 얇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아니, 얇게 만드는 건 민영이가 민영이가 잘해요. 그래. 제가 동반한 거야 눈썹 제가 한 반년만 들어가 봐. 좀 바로 쏟아져. 아니. 이런 걸 좀 줘야겠어. 미화부장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최근에 뷰티 실장 하나 역할 만들어서 내가 좀 샵 이런 거는 지원비 좀 주고 얘가 좀 퍼스널 컬러라든지 뭐 탈색이라든지 팡이가 그 탈색 잘 알잖아. 네. 뭐 눈썹 정리라든지 해서 최근에 멤버면 우리가 좀 예쁘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옷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중에 제일 잘 입는 애가 원래 이호 언니. 어 그래 요 어딨어. 요 앞으로 나와봐. 요가 잘 입으니까 좀 이렇게 패션 실장이나 좀 이런 느낌으로 좋아요. 패션 실장 좀 별론가? 좋은데요? 코디? 코디. 그래. 코디님. 코디세. 퍼스널 코디세. 그래 그렇게 해서 좀 봐봐 순지도 옷 잘 입고 다니니까 이쁘잖아. 어. 코디 스타일리스트 아니야? 좀 가지고. 슬기 왜? 근력 키워주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근력. 야 마서라 슬기야. 조연이 아킬레스건 나간다. 어. 아 야 김슬기 너 앞으로 나와봐. 네. 너 진짜 너 시집 안 갈 거야? 오 슬동이 슬동이 야무지긴 하다. 와 나 근데 엊그저께 아프리카에서 판다를 봤네 시골. 와 진짜 너 그거 방송용으로 산 거야? 네. 아 근데 뭔가 그건 좀 간지나긴 하더라. 전체 시청자 1등 그런 거 간지나긴 하더라. 아 보라지만 시장이어서가지고 생세 시장. 네. 자, 와, 그래도 화들짝 놀라서 참네. 거의 어. 1초 만에 나가시던데요? 어, 화들짝 놀랐어. 그래서 국회를 봤잖아요, 대표님. 스벌리는 에이. 남자 멤버들 전부 다 못 보겠다면서. 아, 못 봐봐. 아, 근데 그건 있어. 어, 들어가 봐. 개인적으로 내가 본 비킨 중에 나는 민가유가 짱인 것 같아. 말 비교가 안 돼.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에이, 민가유 뭐 미드 차이 아니? 민가유는 힙이 최고야. 맞아요. 어,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뭐 미드야 몰래 모르겠지만 쟤는 진짜 그 애프립이라고 하지. 어,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 저 은근 진짜 엉덩이 쩔어야죠. 그러니까. 빵. 그러니까. 귀여워. 몇몇은 비키니 금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살면서 비키니 한 번도 안 입어봤다 손. 네. 겜순이 의외인데? 나. 방송에서 안 입어본 거. 겜순이도 안 입어봤어? 전혀 안 입어. 얘들아 한 발자국 전체로 나와봐. 어 너무 뒤에 있다. 앉아도 되나요? 어 현준이는 입어봤나 보네? 손 안 드나? 이제? 저 안 입어봤어. 현준이 앉아도 돼? 앉아도 돼요? 앉아 얘들아 아직 다행이다. 아직 시간 있어. 아이고 아 다리 아파. 자 오늘 윤우 안 왔고 채무 그거고 듣고 네. 야 이번 목요일 최간의 오디션 심사위원 하고 싶은 사람 손. 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니 들어봐. 든다고 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너네 그 의지만 보게. 깸순이, 예린이, 송채연, 민가유, 김슬기, 보나, 유진양, 조연. 사람은 오, 지안이 이제 알아서 낄낄빠빠하네. 귀여워. 어, 알아서 낄낄빠빠하네. 내가 봤을 때 조연이는 무조건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가유도 한번 할 때 되긴 했다. 원년 멤버니까. 어, 그치. 난 옛날에 했었으니. 그러고. 사람 언니도 손 들었어요. 근데 너네는 아직 오디션 보기에는. 너 뭐야? 햄버거 누가 시켰어? 동백이다! 동백이다! 햄버거 누가 시켰어? 와, 그래요. 먹물 먹어. 어, 씨,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 좋다. 근데 그 이거 오시는 분 게스트분들 연락은 다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접 다 했지. 아 진짜요? 오~ 쪽지 답장. 오~ 그러니까 쪽지 보고 네. 방송국 들어가서 네. 이상한 애 아니다. 아 왜냐면 확인 해야 돼. 네. 거멸. 어. 서로 심사는 해야 돼. 어. 어. 그렇게 해야 되고. 아 벌써 한 분 오셨어? 어. 근데 4시부터니까 잠깐. 야 겜순아 슬기 안 나가봐도 돼 그거? 요리 아, 뭐. 네, 괜찮아요. 괜찮아? 네, 아, 불 안 켜놨어요. 어, 그러면 옷을 미리 지금 일어나서 나가서 각자 세 벌씩 해서 여기에 까세요. 네. 네. 공연시장 분위기 내야 되니까 깔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대기실 한번 보여주세요, 촉촉씨. 어차피 오늘은 스포 돼도 되니까.
어, 누가 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돈마라 의자 좀 화면에 딱 보고 이쁘게 세팅해요. 너무 정신없어. 화면 보고 좀 예쁘게. 오케이. 그럼 사진을 붙여왔어요. 아, 오, 야, 아까 들고 나가봐, 기레미. 야, 얘 센스 좋다. 자기가 실착했던 거 찍어왔네. 앞에 보여줘봐. 앞에 봐봐. 오. 그냥 옷만 보면 좀 힘든 그런 거. 그러네. 이거 모자. 오, 센스 있네. 기레기레. 역시 전북현대. 간호사복. 아, 근데 저거 사진이 예뻐서 끝나고 나 줘. 내가 가질래. 이렇게. 그지? 역시 전북현대. 오케이. 자, 한 발자국 더 뒤로 나가주세요. 앞, 맨 앞줄. 너무 앞으로 나오셨어요. 네. 네. 어, 한 발자국 더 뒤로. 아, 조연아. 네. 그게 팔리겠냐? 팔리죠, 당연히. 야, 조연 2번. 야, 야, 무슨, 뭐지? 뭐야? 이거 중국 치파오잖아. 치파오. 아니, 뭐, 허거 먹을 때 먹어야지. 그게 꿀팁이야. 아니, 팔리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무슨. 띵띵땅땅땅. 야, 이거 조연 3번은 이거 그거잖아. 일제시대 때 그거잖아. 아, 무슨 일제시대예요? 야, 경성학교 옷이잖아. 이거 월말연설 같은 거 때 딱 입으면 예쁜데, 어. 이거. 어, 보나 3번 이쁘다. 버버리. 어, 형들. 우와, 찐이야? 네, 찐버버리. 와, 아, 찐이야? 네. 야, 찐버버리야? 네, 난 미국 가면서 샀던 건데 제가 사놓고 좀 오래전에 샀다가 이제는 제가 좀 안 입어가지고. 미쳤다. 야, 이거 얼마야? 판매 희망가. 저요? 근데 너무 비싸게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완전 떨이로 그냥 하고. 5만 원, 10만 원. 5만 원? 버버리를 네. 5만 원에 판다고? 야, 그럼 그런 거만 놔 줘. 야, 시장 가격 무너져. 아, 나 네. 야, 버버리 5만 원에 팔면 나 한 야, 잠깐만, 진양아. 네. 네요. 아, 근데 저도 55만 원짜리 몇 곳이 몇만 원짜리? 55만 원짜리라고? 네? 어, 알렉산더. 어, 알렉산더 왕. 네. 아, 알렉산더 왕이야? 네. 비싼 거예요. 알렉산더 왕. 채은주 거 보세요. 톰브라운 있어요. 오, 채은주 찍어줘봐. 야, 옷 깔아놓고 일어나봐, 얘들아. 뒤에 애들 것도 좀 보게. 대표님. 오, 어. 오션이 거 봐주세요. 오션이 거. 왜요 이거? 아, 저거 이거. 왜 안 돼요? 저걸 누가 샀냐고. 아, 진짜. 아, 진짜. 이거는 화끈한 언니가 가죽 치마에 입은 거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씨. 가죽 치마에 입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감 졸라 없네. 오케이. 오, 야, 송채연 이쁘다. 송채연 그 3번 들어봐. 아, 이거 제가 이거 오디션 면접관 때 입은. 와! 와! 야, 내가 사고 싶어. 야, 미쳤다. 그거 얼마에 팔 건데? 아, 이거 일단 불러 주시면 어. 이렇게 지금 날씨 이렇게 하나로 입어. 와! 예쁘다. 미쳤는데? 예쁜데? 와! 어, 오늘은 너무 이쁜데? 아, 그리고 나 쿤면 시장 하고 나서 뿌듯한 게 왔던 사람들이 만족해요? 다른 방송 때 졸라 입어. 지안이 거 봐주세요. 지안이 거 찍어주세요. 지안이 거 입어 진짜. 완전 여성 여성 지안이. 어디 있는데? 여기 세 개. 다 세트네. 여기 세 개. 아, 지안아. 아니 다 이쁘다 했어요 대표님.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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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했는데. 예뻐 예뻐. 약간 여자랑 남자랑 보는 눈이 좀 다르잖아요. 네? 대표님, 저는 이거 제가 한 번밖에 못 입었는데 이게 질질 끌어가지고 길이 안 맞아. 길이 이거 진짜 이쁜 옷인데 기장을 제가 못 보고 샀어요. 아니, 제가 이걸 하나밖에 못 입었거든요. 아니, 아니, 진짜 이쁜 옷인데. 진짜 예쁘게 보여. 하연님,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이거 안 팔리면, 이거 안 팔리면 이거 좀 당장대 좀 떠주세요. 이쁘지? 이거 진짜 이뻐요. 근데 어플을 뭐야 예린이 똑같은 예쁘다. 예쁘다. 그래 이쁘죠? 이거 예쁘다. 비싸게 팔라고.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자, 얘들아, 그리고 오늘 좀 니네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핸드마이크 쓸 거지만 그 오디오 겹칠 때 조금만 조심해줘. 네. 지방 방송. 김순지 어 잠깐만 김순지 옷 어디 있어? 여기요. 출연인 가 들어왔습니다. 아, 김순지 출연인 가 봤다. 시부. 와, 어? 잠깐만. 나쁘지 않은데? 20만 원 넘는 거야. 예쁜데? 예뻐. 이건 20만 원 넘는 거야. 예쁜데? 이렇게 돼 있어. 오, 뭐야? 예쁘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사고 싶어. 들어봐. 두 번째는 이거 뭐야? 그냥 나쁘다. 프리드 세트.
좀 왜? 이거 트레이드 세트 이거 결혼식장 갈 때 입어도 돼요. 이거 너무 안 입어서 구겨져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왜 돈발이었거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아, 돈발이 거 찍어줘 봐. 1번 진짜 여기 공연대요? 아니, 동료시장 아니에요? 민영아. 아! 나 되게 이쁜 거예요, 이거. 아, 진짜. 자, 얘들아, 좀 이따가 그 고객분들 오면은 안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니네는 사각링 바, 아, 사각링이야. 얘 매트 밖으로 나가 있어, 줘. 네. 어. 만약에 흥정 실패하면 패디그리 날리고. 패디그리를, 씨. 아, 돈 봐라! 아니다, 저지. 이거. 아니. 제가 근데 진짜, 진짜 비싼 애들로 가준 거예요. 아, 미났어. 저지. 아. 손진도 가겠다, 그냥. 아니, 이걸 왜. 이거 이쁜데, 이거? 이거. 그건 괜찮네. 마누라, 아디다스 이거. 이거 여자가 이쁘겠다. 그니까. 아, 나 이쁘다. 근데 동반이 알아서 땅바닥에다가 내려놨어요. 맨날 내려놨어. 대표님, 저는 100만 역했는데 이것도 못 가지고 왔어요. 이거 입고 100만 찍었었습니다. 이거. 좋다, 좋다. 카메라 찍어줄게요. 100만 역해. 이거 입으면 100만 역해 될 수 있습니다. 언니기는. 제가 살게요. 네. 이거 사세요. 이거 100만 역해. 동반아, 옷 바닥에 두지 말고 뒤에 테이블 위에 올려.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어. 좋아요. 어, 그래도 좀 다양하게 가져왔네. 양팡이는. 저는 옷이 없어서요. 잠시만요. 야, 너 2번 들고 나와봐. 아동복이다. 이게 아동복이다. 야야. 옷 예쁁데? 이거 예쁜데? 이런 요즘에 약간 이런 스타일로 많이 봐요. Y2K 감성이거든요. 화이팅 키치한 화이팅 감성. Y2K 감성. Y2K 감성. 어, 근데 그건 있겠다. 약간 너 이름발 있어서. 네. 뭔가 그런 건 있겠다. 신입분들이 양팡씨 옷 이런 느낌은. 오~ 어, 뭔가 그거 올라가잖아. 누가 입었던 옷 이러면. 그건 괜찮은데? 그렇지만 어. 사실대로 밝혀도 되나요? 나 한 번도 안 입어봤지. 김지한이 입던 옷이에요. 지한이 이거 서울에 저도 옷이 없어가지고 지금. 브랜드 같이 떨어진다. 그래도 양식 판매자네. 네. 김순이 옷 어딨어? 여기 중간에요. 어. 야 잠깐만, 김순이 신발 갖고 왔어? 네. 야, 신발은 좋다. 우와, 아 발렌티노야? 발렌티노. 들어봐봐. 우와, 나 갖고 싶다. 몇이야 언니 사이즈? 발렌티노. 어, 없다 언니가. 근데 이거 안 맞으면 못 파는 건데. 그러니까 신발은 맞을 텐데. 비슷해. 아니, 아니야. 언니 신발 250인 거 같아. 나도 250이야. 아, 크는? 어, 이 옷은 이 옷 어디 있어? 아, 저는 역행 의상 말고 어. 그냥 일상용으로. 그래, 이 옷 기대된다. 어, 오, 오, 역시. 아디다스. 어, 나. 귀여워. 예쁘다. 메시 옷에 오비 비와도 예쁘다. 귀여워. 오 좋다. 아, 근데 진짜 뭐 동대문 그 도매하시는 분 같다. 어. 이거는 오. 제가 사놓고 한 번도 한번 입었나? 이거 최근에 이제 요즘 MG들 유행하는 거 이렇게 머플러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보나, 한 다음에 어 보나처럼 그 다음에 요거 요즘 유행하는 부츠컷 1차 부츠컷 이렇게 세트. 오 어, 좋은데? 역시. 코디가 다 돼 있어. 어, 오 코디까지 왔어. 요거는 제 20대 때 입었는데 스머프다! 스머프! 스머프! 스머프? 아니 이렇게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면 예뻐요. 예쁜데요? 근데 내가 입었던 의상이 똑같아 언니. 조금 비슷해. 아니 어 진짜 똑같아. 비슷해. 귀엽다. 민영이 거 기대된다. 민영이 거.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세 벌을 만약에 개인이 조기 판매를 완료했다. 네. 일찍 귀가하는 거 인정. 왜냐면 맞잖아, 옷을 다 팔았기 때문에 굳이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 맞죠?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다 팔았는데 남의 거 갱생이 넣는 거 됩니까? 퇴근 안 하고? 어 재밌겠는데요? 아 근데 순지씨 집에 일찍 가라는 게 순지씨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갱생이를 넣겠다? 근데 저는 일찍 못 가요. 알았어 알았어. 어, 좋지. 아 그리고 김예린. 어, 쟤는 그 부모님 오셔가지고 제가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해 떨어지면 먼저 가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어. 어? 예린이니까 저희가 대신 말해서 적게 판매해도 되는 거죠? 예린이니까 팔아주겠다고? 천원에 가져가요. 어. 천원에 가져가요. 천원에 상황이 이렇게 하면. 만약에 못 팔면. 그치? 그치. 괜찮네. 어이 깜짝이야. 어이구야. 보람배 오빠 다홍이 화이팅! 와, 근데 닉네임 진짜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십니까? 그 아니요 그 유튜브 보람배. 아 유튜브 보람배? 득환 씨 그거. 아 진짜? 애들아 근데 나 요즘에 감스트가 슈퍼카 쇼핑하는 거 보면서
안 돼요. 어 맞아 난 안 돼 면허가 없어. 대표님 낑겨 타야 돼요. 그러니까. 차 욕심 생기셨어요? 내릴 때 약간 굴러서 내려야 돼. 맞아 맞아. 아니 뭐 그냥. 돈 브라운. 오. 얼마야 이거? 샀을 때 80%. 오! 80만 원? 예. 반경이 너무. 근데 목이 너무 늘어났어요. 맞아 목이. 나 근데 다섯 번밖에 안 입었어. 아니 아 근데 여성용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작아? 아니, 야 비비모더. 현준이 거 잠깐 내가 입어봐도 되나? 비비모더 늘어나지 않았어. 아 오케이. 아니 비비모더 있어요 대표님. 비비 아니야 저 회지야 회지. 야 현준아 근데 너 머리 자르고 훨씬 낫다. 아 그래요? 어 뭔가 더 좀 뭔가 더 아이돌 같다. 카메라 한번 찍어줘 볼래 현준이? 현준이랑 번반이 같이 서 있어봐. 어 뭔가 현준이 머리 잘라서 인물이 어 비슷하게 생겼다. 닮았다. 돈발이 누구한테 맞았어? 예? 너 이번에 순이그룹 그 촬영 갔다 교도소에서 맞았지? 싸움씬이 있긴 있습니다. 그치? 예. 아니 폭행당했네 얼굴을. 인상이 생겼어요. 존나 그 마트에서 떠리로 내놓은 감자 같다. 인정 인정 떠리 감자. 얼마 살 건데? 안 사. 어, 바보 같아. 좋네. 어이 뭐야! 아 건빵 10년 차네! 하태 하하 건빵의 하태. 차군님 드디어 핑가판 이후 잘 보고 있어요. 아 차군이 아니고 최군입니다. 아 근데 어제 그 실방 키고 시청자랑 소통하기 잘했다. 이렇게 보니까 두 벌보단 세 벌이 많네. 네. 어 시청자 말 듣는 게 많네. 근데 생각보다 없어 보이기는 해요 뭔가. 맞아 맞아. 수갑. 그러네. 깸손이 거 궁금해요. 어? 깸손이 거 궁금해요. 그래, 코스프레가 그래. 있는 거 같아. 깸손이 보여줘. 깸손이 네. 보여줘. 코스프레 옷인데 어. 이거는 이제 램 코스프레. 그래서 세트로 나가요. 가발까지 세트로 나가요. 오. 보자 보자. 그리고 이거는 램이라고 리제로 애니메이션 그 코스프레고. 보여줘 보여줘. 메이드복이에요 이거. 메이드복. 오, 메이드복. 실제로 저도 입었던 메이드복이어가지고 사실 착샷 궁금하시면 착샷도 있습니다. 착샷도 있어? 네, 착샷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리 코스프레. 우와. 아리? KD 아리. 얼마 전에 기레민 입었던 거. 아, 레미니가 입었던 거. 죄송한데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 보여줘. 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 풀세트인데 제 꼬리랑. 머리 이거랑 가발이랑 다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땡기겠는데? 네 이런 거. 그리고 이거 하나는 그냥 일반 기본템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본 원피스 예쁘다. 했는데 귀엽다. 그냥 기본 원피스 좋다. 딱 좋다. 아 맞다. 신입들 베비 1비 손들어봐. 500시간 안 되는 사람. 그 여러분들 500시간 안 되는 애들 저랑 합방할 때 밖에서 비번방 틀어놓으면 안 되나요? 어차피 합방할 때 비번방 트는 거 국룰이잖아. 네. 근데 비번방 틀면 니네 방송 시간도 늘잖아. 근데 비번방 포함이 되냐? 비번방 포함 돼요? 돼요. 그거 돼요. 되죠. 아니 왜냐면은 어차피 방송을 출연하고 있는 거고 방송을 하는 건 맞잖아. 왜냐면 너무 아까운 거 같아. 맞지. 진양이 밖에 나가서 니 핸드폰 비번방 틀어놔. 네. 500시간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꽁수 아니잖아. 맞죠. 진짜 방송은 하니까. 어. 진짜 방송하니까 500시간 안 되는 애들 그렇게 하도록 해. 비번방 켜도 돼요? 니는 왜 켜는데? 방송 시간 세운대요. 이 뱀이잖아. 아 이번 달이 좀 이번 달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왜 그래요 공주님? 하지 마세요. 네. 정말 못 말린다. 못 말리는 공주님. 잘해. 또 잘해. 아 공주님 근데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부탁 있어요. 뭐예요? 그 제모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요 예. 했어요. 했어요? 대표님이 녹음기를 하도 돌려서 아, 카메라만 계속 다 했어. 오 진짜? 오 진짜 했네. 아 근데 면도기름이라구나. 깔끔해. 아니, 밀면 안 돼. 굵어져. 그거 했어. 뭐? 뽑아야 돼. 데모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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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효과 있어? 어, 어 있어. 저 전신 다 했어요. 전신 했어요? 네. 앞으로 나와봐요. 저희 카메라 한번 줌 쫙 당겨볼게요. 앞에 와서 팔 주시고 카메라 82배 줌 해주세요. 여기 팔. 브라질리언 됐어? 모공까지 보이기에는 아이,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카메라 잡아야 되니까. 아 가만히 계시라고요. 봐봐 봐봐 밑에 그 자글자글 하잖아 전현무 씨. 아니에요. 저 나 올라오려고 전현무 씨들 저. 아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많이 뽑아주시면 진양이 켰어?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이제 3시 50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영리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4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서 있으면 힘들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동대문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님 없을 때 굳이 네. 여기 있어봤자 여러분들 힘들어요. 네. 적당히 화장실도 가시고 뭐 침대빨도 애용하시다가 네. 제가 어? 유진양 구매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소리 듣고 오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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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닙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시브랄 여기에서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인데 네. 여러분들 잘 체력 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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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3시 50분이니까 나가십시오. 네. 네. 나가시고 우선 여러분들 옷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오시는 분도 오자마자 옷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한 분 한 분 세우고 인사도 좀 시키고 그 맛도 있잖아. 이럴 때 또 사겸사겸 또 신입들 얼굴 보는 맛도 있잖아. 근데 혹시 대표님 그거 사실 생각 없으세요? 그거? 갖고 와봐. 이거 이거 그 제 옷이긴 한데요. 무려 쫑알 언니가 입었던 옷이에요. 어 이거 그거네. 그것 때 입었던 옷이네. 네. 대표님 이거 터치시면 저 진짜 이걸 근데 어떻게 입냐 내가? 아 이거 기념으로 쫑알 언니가 입었던 거니까 기념으로. 뭐 유품이야? 유품. 어이 뭐 씨. 거의 장갑 아니야? 에리나. 네. 나 마실 거 하나만. 네. 마실 거 하나만. 오케이. 뭐 현준아, 접이식 의자 두 개만 가져와 주렴. 아, 근데 맨날 고추들만 시키네, 미안하게. 누가 고추 달래, 그러면? 레드불 싫은데. 저. 신발 샀어? 아니, 이거 원래 있던 거. 신발 사이즈 몇이야? 42요. 240? 네. 너는 아, 너 맞다. 모자 주기로 했지? 오케이. 신발. 응? 신발 뭐 갖고 싶은데? 신발이요? 아. 대표님 거랑 똑같은 거. 뭐? 디올 신발. 크리스찬 디올? 오케이. 크리스찬 디올 사달래요, 여러분들. 풀맨. 아,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거 알지? 신발 선물 사주면 도망가는 거. 근데 전 안 도망가요. 도망가주면 안 돼? 그럼 신발 사주실 수 있어요? 신발 사주면 주크로 나가줄 수 있어. 크리스찬 디올 사주면 제가 5%는 생각해볼게요. 진짜 크리스찬 디올 사주면 크로 나가줄 수 있어? 생각은 해볼게요. 5%. 알았어. 나 생각해볼게. 아니 뭐 5%로 그거를. 아니야 근데 예린이는 크로 오래 한 것 같아. 너 작년 9월에 들어 10월에 들어왔나? 11월? 11월이면 지금 4월이니까 5개월이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저 금배지 나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거예요. 알았어. 꺼져. 아 근데 카메라 좀 다양하게 잡아주니까 볼만 난다 형들. 뭔가 좀 TV 케이블 보는 느낌처럼. 야 촉촉이 너 할 수 있냐? 너 혼자서 그렇게 카메라 지금 혼자서 짜 7대를 만지고 있나? 너가 할 만하면 해도 되는데 힘들면 그만 둬라. 재밌어요? 그래. 아 오늘 월급날이거든요 또. 열심히 해야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아, 요즘에 너무 행복하네요. 이런 방송. 아 근데 이런 방송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존나 감사한 거야. 맞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구현을 한다는 게 막말로 방송도 재밌고 일요일이고 시청자들하고 현진아 의자 가져오라니까 가져왔어요. 종이기가 대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늘 좀 좋으시죠? 일요일에 편하게 볼 수 있잖아. 밤 10시까지 너무 좋죠? 그리고 밤 10시에 하고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끝나고 밥 먹을 애들하고 밥간에 하던가 할게요. 오늘은 할 애들하고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요즘에 좀 방송 좀 짧게 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촉촉아 미리 온 분들 몇 분이나 오셨니? 미리 온 분들은 좀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분? 들어오시라 그래. 들어오시라 그래. 이럴 때 좀 토크 좀 하는 거지. 와 나 오늘 6시간 털어야 돼. 안녕하세요. 아 그분이시네. 저기 네. 우리 그때 오셨던 분이죠? 네 토크어머님입니다. 네 토크어머님. 그 언제 오셨던 분이죠? 오디션 때 왔어요. 오디션. 의자 네, 들고 오세요. 의자 들고. 네. 아이고 여기 가운데. 네. 목소리가 크시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좀 진해진 것 같아요.
앞에 보시고. 네. 얼굴이 좀 진해진 것 같아. 화장법이 좀 바뀌었나? 조금 더 연해졌을걸요. 왜냐면 그때는 메이크업 받았는데 이제는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도코모님이 트위치에서 언제 넘어오셨었죠? 저 진짜 한 달만 하고 바로 왔어요. 한 달 만에? 네. 그럼 트위치 경력 한 달? 네. 아프리카 이제? 아프는 이제 이 두 개, 이대 두 달? 두 달 돼가지고 이제 곧 100일 좀 돼가요. 그때보다 또 텐션 되게 좋아지셨네요. 네. 그리고 조금 그때 과했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어서가지고 조금 차분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때보다는 뭔가 좀 더 편해 보이십니다. 네. 왜냐면은 그 안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을 때 멤버분들이 또 인사도 해주시니까 좀 낫더라고요. 어때요? 저희 최근에 네. 오디션 떨어지셨었잖아요. 네네네. 한때 저를 원망하거나 최근에 망해라 개새끼들 막 나 떨어뜨리고 니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존망해라 막 이렇게 혹시 저는 생각보다 제가 젖잘싸였다 젖지만 잘 싸고 갔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봐도 그 매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누가 뽑혔었죠? 그때 윤호님하고 이제 유진 저번 오디션이구나. 네 바로 직전이었어가지고 네, 다 제가 봐도 아 뽑힐만하다 그 대기실에서도 이 언니 뽑히실 것 같다 저도 막 얘기하면서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도 오디션 봤던 게 경험은 좀 됐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디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이 다 이거 합방이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첫 합방 해봤다. 그 다음에 혹시 뭐 다른 오디션 보러 간 적은? 아 다 이제 방송 때도 막 연락도 오고 쪽지도 오고 했는데 저 이번에 또 쪽지 드렸었거든요. 제가 답장을 했다 안 했다? 안 읽으셨더라고요. 아 이번 오디션? 네 그래서 근데 재도전하신다고 네. 뽑힌다는 장담이 없는데 아 그쵸 제 장담은 없지만 또 떨어질 더 하는 있더라도 네 재지원하고 싶다? 네 진짜 마지막이다. 왜냐면 솔직히 제가 그 처음 오디션 때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아 두 번째 때는 그러면은 조금 내가 가진 것 중에 또 다른 거 한번 또 보자 싶어서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열정은 네. 좋으십니다. 저희 최근에 그래도 좀 보시나요? 네. 최근에 야유회 다녀오신 것도 봤고 블루팀, 레드팀 바뀐 것도 알고 있고 다 보시네. 그쵸. 왜냐면은 좋아하니까요. 그래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인상이 너무 험하다고 뭐라고 네. 하시는데 토코모님이 보시기엔 제 인상이 어떤가요? 저 좀 보시겠어요? 저는 최근님 봤을 때 저희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예? 저희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할아버님은 정정하신가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아빠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할아버지 같다는 그러니까 되게 각 친근하다 되게 할아버님이 가족같다 많이 좀 동안이신가 봐요. 네 되게 동안이세요. 자 오늘 저희 구미호시장 오셨는데 옷 몇 벌 정도 오늘 겟할 예정이십니까? 저 지금 제가 일찍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미리 그치. 멤버분들 뭐 갖고 있는지 지금 이미 다 콕콕콕 집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 벌 이상 살 것 같습니다. 세 벌 이상? 네. 근데 이게 초반이라 멤버들이 또 판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초반이니까 다음에 오신 분들이 더 비싸게 사주겠지 하면서 그런 눈치 싸움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지금 밖에서 떡볶이랑 네. 저희 좀 음식 하고 있으니까 좀 식사 좀 하고 계세요. 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거실 캠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의자 두셔도 됩니다. 네. 저희 대기실 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소초회가 자 김슬기 할머니가 야무지게 김슬기 할머니는 왼손 여러분들 민양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애니까 예. 너무 그러지 마세요. 흙만 안 먹으면 돼요. 예 여러분들 예 냅두세요. 저 그냥 크루 그냥 열심히 하고 안 다치면 되니까 예 냅두세요 여러분들. 애는 착해요. 저 오신 분 마실 거 토코모니 마실 거 좀 드려. 마실 거 좀 드리고 4시부터니까 손님들이 아마 바로 몰리진 않을 거야. 떡볶이 주민 되나? 족초가? 떡볶이에다가 뒤에 뭐 얼큰하게 더 뒤에 있는 거 뭐요? 큰 솥에 있는 거는 육수야? 돈 많이 밥 안 먹고 왔구나. 야무지게 하네.
그래 그거 조심하고 후라이팬 그거.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깔끔하네. 요리 잘합니다 애들. 동반이 육개장 먹는 거 와 이리 짜나 너. 마 맛있는 거 먹으라. 아이고. 좋아 좋아. 그 게스트분들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의자 같은 거 잘 안내해주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네 화면 바꿔주세요. 지금 종이기가 하는 거니? 컨트롤? 촉촉이 담배 피러 갔던 것 같은데 너가 이제 컨트롤도 직접 하는구나. 오 족장의 발전이 있네. 그래도 화면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니? 조명? 옷 좀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어 지금은 바꿔줘. 형은 약간 그게 좋아. 퍼플이 좋아. 난 이게 좋더라고. 뭔가 저도 오늘 여러분들 6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텐션 조절 좀 잘 하겠습니다. 6시간 동안 해야 돼서 텐션 조절 좀 하고 네 이제부터 좀 오겠죠? 궁금합니다. 뒤에 조명 위치를 좀 바꿨대요. 위로 좀 쏴가지고 되도록. 그럼 나도 지금 밥 먹을까요?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기다릴까? 그럴까? 그러면 나도 저 라면 하나만.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 여유로울 때 맞네. 좀 이따 사람 많아지면은. 햄버거 없어도 돼. 나는 햄버거보다는 패스트푸드는 별로 안 좋아해서 라면이 좋아. 영화 그 타짜 2 신에서 보면 이경영 아저씨가 맨날 너 라면 하나만 그러면 라면 그 탑이 해다 주잖아. 전복 라면 해다 주잖아. 물 조절 잘했네 하면서. 저 오늘 의상 좀 보시겠어요?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촌놈님 어서 오세요. 업템포 좀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난하나요? 좀 시원하게 입었는데 미국에서 햄버거 많이 먹으면 아저씨 같아. 그래? 편해 보여? 깔끔해? 좋네. 그리고 그 채팅창도 그렇고 요즘에 그 너무 고맙습니다. 그 트위치 없어지고 나서 민양이나 보나 기레민 막 이런 애들 따라가지고 나 이거 안 먹어. 이거 뭐야? 뿌린 호떡. 아 호떡 안 먹어. 그거죠? 그거 고추. 고추? 고추 튀김 줘. 없어. 왜 없어? 고추 튀김 나 준다고 망원시장에서 샀잖아. 눈떠보니 없어. 야 고추 튀김 어딨어? 야 그걸 니가 왜 먹어? 나 먹으라고 산 건데. 아니 나 먹으라고 산 건데 니가 왜 먹어? 아 고추 튀김 줘놔. 아 니네가 왜 먹냐고. 나 먹으라고 망원시장에서 사온 건데. 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방송 중에 먹을 거라고 고추 튀김. 아 진짜. 아 왜 먹냐고 고추 튀김. 누가 먹었어 고추 튀김. 고추 튀김 먹으면 새끼들 나와. 아니 고추튀김 나 먹으라고 망원시장에서 사온 건데 왜 먹냐고 그거를. 나 먹으라고 사온 건데. 아 고추튀김 진짜 씨. 아니 그게 맛만 본다고. 아니 뭐 맛만 보여 내 고추튀김 분명히 있어가지고 하나 맛만 봐야지 하고 뒤돌아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 누가 먹었냐고 내 고추튀김. 그것은 제가 알 길이 없는디. 야 고추튀김 먹은 새끼들 다 나와. 어차피 저 대기실 캠으로 다 녹화해서 돌리면 다 나온다. 돌렸는데 안 나오면 내가 니네 퇴출시킨다. 나 분명히 말했어. 아니, 어차피 대기실 캠 녹화되고 있다. 고추튀김 먹은 사람들 나와. 한 입이라도 먹은 사람들 나와. 나 먹으라고 망원동에 사온 고추튀김 먹은 애들 오라고.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이게 저희 셋이 먹으려고 저희가 먼저 이제 왔잖아요. 네.
준비하러 와서 저희가 먹으려고 사와서 빨리 자수하세요. 대표님 계시길래 대표님도 같이 드실래요? 이랬는데 흔적이야 그만하고 이거 그래? 튀겨 먹어라. 나 이따가 방송할 때 먹을게 이러길래 우리가 먹으려고 사온 건데 무슨 소리시지? 그 잘라놓고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뭘 지네가 먹으려고 사 방송에서 분명히 이거 대표님 드리자고 샀잖아. 내가 그 방송 보고 있었는데 저희 비방으로 지한이가 방송 중에 산 거는 그건 저희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와. 지한이 이거 대표님 드리자 하면서 방송 중에 산 거 있잖아. 민가요 지한 양팡이 그거. 방송에서 여러분들 나 분명히 봤지. 레드팀 아침 방송 때. 이 대표님 드려야겠다고 산 거 있잖아. 방송 중에서 한 내 고추튀김 내놓으라고. 상호명을 말씀해주세요. 아니 대표님 드려야겠다라고 고추튀김 샀잖아. 고추튀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상호명을 말씀해주세요. 상호명이 뭐야? 그 어떤 상호명인지 고추튀김 어디 회사 건지를 말씀해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어떤 회사께 있는데? 드시고 싶으세요? 나 찐텐이야 가져와 어서. 아니야 내 고추튀김 갖고 와 빨리. 대박 참치. 아 장난치지 말고 갖고 와 빨리. 대표님 있어요. 갖고 와. 진짜 있어. 안 샀겠어요 저희가. 갖고 와 빨리. 진짜 있어. 들고 옵니다. 빨리 갖고 와. 먹고 진짜 뒷목 잡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빨리 갖고 와. 김지연. 안 샀어. 안 샀어? 장난입니다. 뭐 고추튀김 뭐라고 그냥 텐션 올린 거예요. 업텐입니다. 야나나 기름 준비해라. 대표 거 튀기면 된다. 전자녀 여러분들 100개를 올릴게요. 촉촉 올려줘. 단체 합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 근데 여러분들 나 이번에 해외여행 할 때 그거 방송할 때 보조 배터리 7만 암페어 샀거든. 아씨 근데 기내는 2만 암페어라네. 양파이가 얘기해 줬는데 2만 암페어 넘으면은 그거 기내 반이 금지라네. 7만 암페어짜리 벽돌 샀거든 해외에서 쓰려고. 아씨 그래가지고 2만 암페어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5월 1일에 방콕 가서 파타야 가고 6월 2일에 챔피언스 리그가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열리더라고 결승전이. 그래서 6월 1일에 영국 가는 거 어떤? 챔스 결승도로. 그 다음에 7월 8월에는 파리 가고 파리 올림픽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티켓을 어떻게 구함? 나 티켓 좀 구할 수 있나? 갖고 와. 그거 갖고 내가 방송국에 올렸거든요. 티켓 구하는 방법 아시냐고? 마실 건 필요 없으십니까? 나 물만 줘. 네. 없어? 못 구해? 표가 있겠냐고? 아니 아직 4강전도 안 열렸는데 표가 없다고? 4강전이 안 열렸는데 표가 없다고? 예매가 열렸어? 방법이 없는 건가? 현장 가면 안표 있나는데 안표는 불법이잖아 형들. 근데 현장 가서 안 펴면 막 500만 원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나 안 펴 구매하면 안 되지. 방송하는 사람이 불법 구매하면 큰일 나지. 그래? 아 그러면은 챔스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왜냐면 여러분들 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하나가 챔스 결승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TV로 보라고. 아니면 그 챔스 결승전의 그 향만 느끼게 그 웸블리 스타디움 근처에서 야방을 할까? 차라리? 어차피 김민재 선수도 볼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아 미넨이 결승 올라올 것 같아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결승전 왠지 코리안 더비 될 것 같아.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의 PSG. 그리고 이번에 태국은 저 방송 안 합니다. 저 1년 만에 첫 축하라서 태국 가서 방송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 최간에 만들고 1년 3개월 만에 첫 휴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은 쉬잖아요. 근데 방송 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선 안 킨다로 가. 킨다고 했다가 안 키면 욕먹잖아. 안 킨다고 했다가 키면은 이제 극락이고. 보조 배터리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파워뱅크. 보조 배터리는 영어로 파워뱅크. 파워뱅크. 맞아요,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는 외국 가가지고 배터리 이런 거 몰라요. 파워뱅크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브 배터리 그래도 돼? 그리고 배터리랑은 못 알아먹어요. 배터리도 못 알아먹고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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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store battery.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외국에서 삼성 이러면 못 알아먹어요. 샘송. 외국에서 현대 못 알아먹어. 현대. 그러더라. 기아는 키아. 미사일을 못 알아먹는다고요? 미사일이 영어로 미사일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미사일을 영어로 하면? 아, 미술. 미술. 아, 미술. 미사일 이런 못 알아먹어? 미쉐린. 아, 미쉐린도 여러분들 미슐랭 가이드 할 때 미슐랭이 미쉐린이죠. 그래서 그 미쉐린을 프랑스 불어식으로 하면 미슐랭이죠. 헨리 앙리처럼. 타이어 아니냐고. 맞아요. 그 미쉐린 타이어에서 만든 세계적인 그 음식 그게 미슐랭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스 평점 이런 것처럼. 거기서 만든 거야. 고객을 위한 잡지. 왜냐면 타이어 자체가 전 세계잖아. 전 세계에서 타이어를 안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의 맛집도 알려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해가지고 미쉐린 타이어. 근데 한때 미슐랭 가이드도 말 많은 게 돈 받고 평점 높게 해준다 뭐 그런 썰들도 있었어 옛날에. 어디에 돈 받고 일부러 평점 높게 해줘서 뭐 비리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고추튀김 빨리 갖고 와 김지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오늘 어차피 10시까지니까 우리 멤버들 빨리 어차피 벌칙이 없잖아. 많이 못 판다고 벌칙이 없잖아. 혜택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빨리 팔고 조기 퇴근하는 게 개 이득일 듯? 안 그런 거야? 전략을 세우자면? 밥간에 아 여러분들 밥은 먹고 싶은 사람만 먹어야지. 우리가 술을 강요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밥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아까 박간의 말에서 안 갈 듯하니 대표님 옷도 팔게 하죠. 아니야 아니야. 오늘 라면 먹고 도코모님부터 여러분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말하다 말았는데 요즘 채팅창에 내가 쪽지를 봐도 그렇고 트위치 없어지고 나서 아프리카 넘어와서 기레민이랑 좀 보나랑 막 요미양 있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 유입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트위치 보다가 이번에 섭종하고 아프리카 넘어와서 뭐 치지직도 있지만 최근에 본다 있을 거야 분명히. 왜냐면 못 보던 닉네임들이 많이 생겼어.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최군이라고 하고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방송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나 이번에 몰랐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봤는데 라면만 먹잖아? 그럼 살 빠지더라?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은 그 유튜버 있거든 고재용님인가? 라면만 먹었는데 살 빠지더라고. 어 라면만 먹으면 살 빠지더라. 국물이 살찌더라. 국물이 그거 알아 여러분들? 국물이 살쪄. 그리고 한국인 식습관 중에 제일 그 몸에 안 좋은 게 볶음밥이래. 탄수화물 덩어리에 그 안에 기름 껴있고 막 이래가지고 볶음밥이 제일 살찌는 거래. 몰랐어. 대표님! 응? 김치 좀 드세요. 너 지금 샤워 끝내고 나와서 드라이기 말리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샴푸 주냐? 아 드리려 했는데 늦었네. 대전 사람 희한하네. 쭈찌김 갖고 오라고. 응? 아쉽네. 일로 와, 일로 와. 네? 일로 와. 전북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제철순 우리의 철순 샤랄라랄라 우리의 철순 샤랄라랄라 영광을 함께한 투지의 사나이 너와 함께라면 우린 행복하지. 화이팅! 딱딱딱딱딱 전북 FC 딱딱딱딱딱 전북 FC 딱딱 나가봐. 야 고추튀김이야? 저기 아저씨 뭐야? 이것 좀 드시면서 하셔. 잡숴봐. 고추튀김 어딨냐고. 김양팡 뭐야? 떡볶이 최슬기. 응? 고추튀김 어딨냐고. 아니 이러면 사지를 말든가. 고추튀김을 왜 사놓고. 야 근데 이거 떡볶이가 아니고 오뎅볶이네 여러분들. 왜 먹어보겠습니다. 오뎅에 양념이 안 배었어. 좀 더 버물먹 버물먹해져. 오뎅 따로 양념 따로 놀아. 떡을 먹어볼게. 떡은 쌀떡인데 떡도 양념이 안 배었어. 더 걸쭉하게 뽑아. 더 벌쭉하게 뽑아가지고 안에서 좀 자글자글 해야 돼. 3개월 된 닭이구만. 졸여야지 졸여. 양배추? 양배추는 좀 느낌 있네.
괜찮아. 내가 가져가라. 떡국이 가져와요? 응, 국물이 좀 걸쭉하게 돼야 될 것 같아. 좀 더 약불에 많이 끓이라 그래. 저 먹어도 돼요? 나가서 먹어. 진짜요? 응. 촉촉아 몇 분 왔니? 네 분 왔어? 오케이 오케이. 저 명찰 채워서 들어오시라 해. 아 오뎅 이리 와보세요. 뭐 주실라고요? 아 간 한번 보시라고 오뎅 하나. 맛있는 거예요. 오늘 오케이. 기가 막힙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새로 오신 분들 들어오시라 그래. 들어오세요. 어,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제일 먼저 오신 분 먼저 들어오세요.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고추튀김 빨리 갖고 와. 김양팡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와 또 뭐예요? 뱀 분신? 안녕하세요. 뭔 뱀입니까 이거? 이거 그냥 꽃뱀이요. 꽃뱀이에요? 네. 아니 꽃뱀이셔요? 아니요 꽃뱀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문신부터 보여가지고. 혹시 목소리 좀 작으시면 네. 이거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면이시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시고. 네 저는 신입 BJ 미니아라고 하고요. 아 이름표가 뒤집어지셨다. 네. 저는 99년생이고 오, 지금, 26살. 네, 지금 방송한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아프리카에서만 6개월 되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4월이니까 작년 연말부터 하셨군요. 12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네. 저는 최군이라고 하고요. 네. 87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시죠? 아니요. 방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는 네? 어, 저 페북에 있나요? 네. 어떤 내용으로 저 그 쇼츠로 그냥 짧게 어, 기억나는 내용이 있나요? 그 데이트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데이트? 네. 여자친구랑? 네. 오 진짜 옛날인가 보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초회관 처음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 최간이라는 크루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최간이 혹시 아시나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오늘 밖에 있는 멤버들 중에 좀 알아본 멤버도 있나요? 어.. 알.. 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 오늘 오셨는데 저희 아시죠? 쿤미어시장 이제 옷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몇 벌 정도 겟할 예정이십니까? 제가 지금 방송용 옷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약간 여자여자한 거나 네네. 귀여운 옷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저희 뒤에 그 탈의실도 있거든요. 네. 입어보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현금 가져오셨나요? 네 현금 반 계좌이체 반인데. 어, 얼마 갖고 오셨어요 현금? 한 10만 원? 10만 원? 야, 고객 그 VIP시네. 10만 원. 아니, 옷이 없어 가지고. 아, 근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지금 명품도 되게 많고 일찍 오셨잖아요. 네. 80만 원짜리 막 70만 원짜리 즐비하거든요. 오늘 좋은 제품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닉네임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민희아 님. 합니다. 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도 드려 보내 주세요. 야, 현금 10만 원 가져오셨다, 여러분들. 어 얘들아 잘 물어라. 자 다음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보드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이분 잠깐만 안 네. 앉으세요. 잠시만요. 자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앉으시면 되고요. 초면이죠. 그렇죠. 제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저희 그때 뭐 본 적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 아니요. 완전.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수면이에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한 8개월? 7개월 정도 된 뽀득이로 활동하고 있는 BJ 여캠입니다. 뽀득이란 닉네임 그거죠. 설거지 잘해서 뽀득뽀득 소리 나니까요. 아니요. 그냥 별 이유 없이 지었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닉네임도 안 정하고 왔었거든요. 아 실례지만 아프리카에 왔다는 거 기존에 트위치? 아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었어요. 무슨 일 하시다가? 저 그냥 디자이너였고요. 시각? 네, 시각 디자이너도 하고 금속 공예 같은 것도 전공을 했고. 그래요? 그런 거 하다가 네. 이제 어떻게 이거 해볼래 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그냥
식탁 의자 가지고 켰다가 네. 이렇게 계속 하고 있게 됐네요. 그러면 오늘 진짜 잘 오신 게 역행 의상 많이 없으시죠? 네,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입었던 옷 또 입으면 시청자분들이 와 저번에 그 옷이네 뭐 옷 좀 사라 이러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몇 표 정도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아 몇 표란다. 몇 벌 정도? 오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쵸? 저는. 어 이거 제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왔어요. 힘내지만 얼마 갖고 오셨어요? 저는 그냥 계좌 이체로 하려고. 카카오페이로? 네 카카오페이로. 좋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좋긴 한데 카카오페이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 서로 아이디 공유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좀 이따 그 구매하는 판매하는 사람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23살 4살 디자인 하셨으니까 잠깐 보자. 26살 맞아요. 99년생이시죠? 99년생입니다. 토끼띠시고. 네 맞아요. 코는 이거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됩니다. 코는 한 3년 전에 하셨나요? 정확한가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연애 맞춰봐도 되나요? 네네. 2년 전. 혹시 제 방송 보셨나요? 아니 본 적 없어요. 만나 2년 전? 어 맞아요 맞아요. 그 남자친구한테 아까 상처받았죠? 그러진 않았어요. 좋게 헤어진 것 같진 않은데요? 좋게 헤어졌습니다. 좋게 헤어지는 헤어짐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그럼 끝까지 만났어야죠. 아 네. 본인이 헤어지자고 했군요. 상처받았습니다. 본인이 헤어지자고 네. 했어요? 네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왜 약간 이제 연인으로 안 느껴지고 막 이래서. 아, 너무 네, 권태기? 네 권태기도 알겠습니다. 있고. 경기도 사시네요? 네 경기도에 사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네? 경기도 남부에 사시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 남부. 아니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좀 그렇죠. 어디 사는지. 아니요 저 어디 사는지 다 얘기했어요. 그럼 말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경기도 네 무슨 시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 말해 수원 옆에? 어? 아 말이 안 끝났는데? 아 아니 아니요 말이 안 아, 수원 네, 네, 네. 아니죠. 수원 옆에 분당 안쪽으로 들어오는 하남 옆에 광주, 밑에 용인 사시죠? 틀렸습니다. 어디 사시죠? 어 하남까지는 좀 비슷했는데 구리예요. 구리 사세요? 네 구리입니다. 아, 구리시구나. 조금 비슷했어요. 하남까지 아. 나와서 어 했는데 어쩐지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약간 구리시더라고요. 아 틀리셨으면 아니요 딱 봐도 얼굴이 좀 구리시잖아. 아, 얼굴이 구리. 써져 있어. 구리 사일 것 같이 생긴 것도 있나요? 저희 애들 중에 구리인 애들이 많아요. 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많이 봤죠. 좋습니다. 아, 오늘 오신 김에 저희 멤버들도 좀 보시고 네. 저랑 이렇게 인사도 했으니까 좋은 옷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 닉네임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저는 뽀득입니다. 뽀득이. 닉네임 너무 좋네요. 네 뽀득. 뽀득뽀득. 뭔가 닉네임 자체가 깔끔해 보여. 네. 뽀득하면 그 설거지하고 나서 그 뽀득뽀득한 느낌 있잖아. 뽀득입니다. 근데 TMI인데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세제 쓰는 거 우리나라만 그렇다는데 맞아요? 외국은 그냥 물로 씻거나 뭐 어쨌든 네, 마이크 주시고 네. 좀 TMI인데 밖으로 나가셔서 좀 이따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외국은 그럼 설거지를 뭘로 하는 거야? 세제를 써? 외국도 뭔가 우리나라랑 설거지 방법이 다르다던데. 다음 분 들어와 주세요. 세제도 다 써요? 아 그래? 아 물에 풀어서 쓴다고? 그래요? 하긴 외국도 설거지를 하긴 하겠지. 근데 확실한 건 우리나라가 깔끔한 것 같아. 뭔가 맞죠? 우리나라가 뭔가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완전 이분도 초면이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분 쪽지로 봤을 때 나 내 네. 동생 그 말숙이라고 있어요. 아 네. 좀 말숙이 닮았던 느낌 났었습니다. 아 진짜요? 키도 크시고 감사합니다. 160? 네. 169에 170 조금 왔다 갔다. 그쵸? 네. 저 앞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 시청자분들이 네. 더 중요하니까 네. 닉네임 한번 볼게요. 아 네. 연주연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연주연주연님? 네네.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연주연씨? 네. 그러면 악기를 다루신다는 거고? 어?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냥 네. 연주연이 제가 인스타에서 원래 쓰던 닉네임이었는데 아 연주연씨인데? 거기에다가 주연 한번 더 붙여갖고 약간 유상무상무 같은 느낌으로? 아,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이상 이상호 이런 느낌으로? 네. 아 본명이세요 연주연씨? 아니요. 주연 김주연이 본명입니다. 어? 김주연씨인데 앞에 왜 연을? 아 그냥 앞뒤가 똑같은 약간 그런 아 이효리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가고 싶어서 맞아요. 좋습니다. 아 유상 자체가 근데 굉장히 자기 색깔이 확고하시네요. 피어싱도 아, 그렇고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무슨 일 하다가 아프리카 시작하신 거예요? 아 요게 제가 아직 본업이 조금 비밀이어가지고 지금 투잡? 네 투잡으로 하고 있고요. 네 프리랜서로 간단하게 일을 조금 하고 있고 네 아, 근데 나 무슨 일 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예 네, 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촉이 되게 좋아서.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굳이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거는 이제 기존 그 본인이 하는 직업에 약간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아, 네. 살짝 조금 분리시키고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아프리카 BJ를 하면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거. 네네. 왜냐면 아프리카에 올인해도 될까 안 될까거든요. 아, 그쵸, 그쵸. BJ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사실 이적생이어가지고. 트위치에서? 네, 트위치에서 넘어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네네. 트위치 없어진 지 좀 됐잖아요. 없어지고 조금 고민하다가 넘어와서 한 달 조금 그럼 넘었네요. 네. 아, 그러면 트위치 없어지기 전에 넘어온 것도 아니고 없어지고 넘어온 것도 아니고 없어지고 나서도 고민도 하다가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씩 방송을 켜보고 있었는데 그냥 완전히 아, 아프리카로 정착해야겠다 요거는 조금 고민하다가 와서. 취재직 네. 다녀오셨나요? 취재직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예 안 켰었어요. 아, 아프리카를 네.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건 네. 좀 아프리카가 좀 많이 두려우셨다는 거잖아요. 아, 네. 왜냐면 최군 같은 놈도 있고.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아프리카 넘어오신 지 이제 한 달. 네, 한 달 좀 넘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우리 연주 형님도 되게 필요하시겠네요, 의상이. 아, 그쵸. 오늘 네네. 어떤 의상 구입해 가고 싶으세요? 조금 제가 좀 무채색 계열 옷들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조금 이제 방송에서 화면 조금 잘 받을 만한 밝은 옷? 이런 옷 밝은 있으면 옷. 좋을 것 같습니다. 밝은 옷으로? 네네. 오늘 얼마까지 구매 가능하십니까? 오늘 뭐 이쁜 옷 있으면 제가 옷에 돈을 좀 안 아끼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얼마... 사고 싶으면 좀 사는 편.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한 20만원 20만원이요? 네네. 얘들아 연주연주연님 20만원까지 가능하시대. 네. 알겠습니다. 현금 가져오셨나요? 계좌이체로 하려고 생각 카카오페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연주연주연님 조금 이따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나이도 비공개인가요? 아니요 나이 맞춰봐도 될까요? 네네. 28 딱 맞습니다. 28 맞아요? 네. 좀 잘 맞춰요. 진짜 잘 맞추시네요. 네네네. 네. 인터뷰를 많이 해서 사실 직업도 네네. 보이거든요. 정말요? 제가 소름 돋는 거 하나 더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좀 주작이라 그럴 것 같은데. 진짜요? 뭔데요? 미혼이시죠? 네. 깜짝 놀래처럼. 저 다 보입니다. 촉 되게 좋아요. 네. 마이크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인터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랑 좀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좀 어떤 성향이고 뭔지 다음 분 들어와 주세요. 고추튀김 주라. 아 끝났어? 자 1차로 오신 분들 입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촉촉 옷 고를 때 약간 그 럭셔리한 음악 좀 미리 준비해줘. 네, 들어와 주세요. 의자 혹시 저쪽으로 치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오신 토코머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민희아님,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뽀득이님,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뽕짝으로 가냐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뽕짝 느낌은 좀 안 맞지 않나? 뽕짝은 저번이 잘 맞는 것 같고 오늘은 갤러리아 백화점 1층 뽑음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판매자들은 밖에 있고요. 우선 구매자분들 1차로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신발이 잠깐만요. 음악 그 신발이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옷을 안 밟는 선에서 우리 구매자분들은 왜냐하면 신발 벗었다 신었다 하면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 우리 구매자분들은 신발 신고 쇼핑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벗으라고요? 벗어도 괜찮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 구매자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청국장 냄새 안 나시는 분만. 안 나요? 네, 제가 충농증이 없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 게스트분도 오셨는데 신발 벗었다가 난직이 똑자로 되면 안 되니까. 맞아, 좀 높은 거 생각했거든요. 저도 나름. 그렇죠. 버선이어가지고 네. 냄새날 거 벗어야 된다고? 벗을게요. 네. 양말 벗어야 돼요? 벗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벗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재군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내려가는데 진짜. 네. 자 편하게 쇼핑하세요. 네 카메라. 사장님. 뭐야 바로? 네. 자 음악 좀 꺼주세요. 자 이제 토코모는 일찍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냥 아까 픽한 게 이건가 봐. 보나 쓰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판매자 보나 씨 들어와 주세요. 또 빨리 골라야 되는데 혹시. 나 우선 이거 가지고 한번 비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나 씨 들어와 주시고요. 부금은 좀 긴장 좀 그런 부금 살짝 깔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되게 보나 씨. 네. 먼저 마이크를 토코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입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입어보면 네. 사고 싶어질 거예요. 어, 입으면 더 사고 싶어. 아, 핏이 예뻐, 핏이 예뻐. 자, 네, 기다려주세요. 네. 자, 부금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이쁘죠? 예뻐요. 어때요? 예뻐요. 사고 싶죠? 네. 야, 이거 한번 입어보면은 또 더 앞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 단추가 혹시 잠기시나요? 어, 잠갈까요? 잠가볼까요? 야. 음악 좀 줄여주세요. 네. 자. 제가 원래 S를 입긴 하는데 여유있게 입으면 M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토코마님, 네. 지금 버버리 자, 이게 셔츠인가요? 자켓이에요. 자켓 마음에 많이 드시나요? 아, 마음에 드는데 지금 살짝.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네. 분들 중에 앞에 있는 버버리 자켓 마음에 든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선 경쟁자는 없습니다. 아 네. 토코마님. 네. 구매 희망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요거 10만 원 하겠습니다. 10? 10만 원. 네. 자 보나 씨 초반이니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버버리 재킷 얼마 정도 생각하고 나오셨었나요? 저는 원래 10에 팔려고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버버린데 그렇죠. 그래도 버버린데 내가 상가격이 아... 있는데 15? 저 근데 혹시 20? 여기 누릇누릇한 것은 혹시 뭐 그것은 빈티지 고객님 빈티지 모르세요? 빈티지? 아니, 근데 너... 빈티지 모르세요? 보여드려도 될까 혹시? 안심해 안심해 살 때부터 이랬어 빈티지 쿤난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어떡하지 아이고 빈티지긴 한데 요거 제가 드라이비까지는 안 받을 테니까 10 하겠습니다 드라이비 안 받고 10 하겠습니다 자 보나 씨 네 판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나 씨의 의상 토코먼님 10만 원 입찰해 주셨습니다. 10만 원에 판매 하시겠습니까? 판매 하시겠습니까?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해서 판매 거부되셨습니다. 옷을 제자리에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빈티지는 또 빈티지에 맛이 있는데 이걸 몰라주시다니. 좋습니다. 조금 좋아요. 쇼핑을 많이 하긴 아, 하는데. 보나 씨 충분히 아쉽네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1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 쇼핑도 하시고요. 네. 자 뒤에 계신 분들 좀 고르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예 네, 좋습니다. 연주연주연님 2번 골랐습니다. 2번 네. 누구 2번이죠? 2호 들어와 주세요. 판매자 2호 들어와 주세요. 자 2호 씨의 의상.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상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네. 네 6번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고. 아, 에디다스에서 나온 아까 말한 그 비마저도 방수가 되는 네 이거 방수돼요 이거 소재가 바스락바스락 소재 이거 뭐 아노락 소재 아노락 소재 아 너무 좋아해요 이거 작년 거예요 밖에 문 닫아주시고요 신상 신상 오, 좋은데. 자 서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자고로 말할 것이면 2024년이죠 올해가 네네. 2023년도 신상이고요 오, 이 압구정 그 가로수길에 네. 있는 아디다스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 오, 네. 이게 허리 조임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라인 이렇게 딱 표현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네 입어보셔도 충분히 몸매가 네. 좋으셔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이게 입을 때는 겉옷을 벗고 입어야 되죠? 네네 연주 연주연님 저기 뒤에 비밀의방 이호씨 아, 네, 탈의실 네,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마이크 주시고요 자 우리 여성분들 충분히 구매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순위는 1번 이상 아리 의상 자 두꺼머니 보고 계시고요 유진양 1번 의상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분 앞으로 나옵니다 입찰 들어갑니다 지안3 지안이 들어오세요 자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확인하겠습니다 닉네임 미니안님 네 미니안님 지안3 지안이 들어오세요 네. 자 지안이 들어오세요 자 지안3입니다 자 지안3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자 지안3 자 미니아님 지안3 의상 얼마에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을 해요 네 맞죠? 구매 희망가 말씀하시죠 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예 구매 희망가 한 5만원 5만원 말씀하셨습니다
5만원 자 지한씨 마이크 한번 받으시고요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번도 일단 입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때 저희 작년에 최고의 멤버 뽑을 때 있잖아요 예, 연말 예. 연말 결산 때 예. 그때 지하상가에서 사기당했을 때 그 옷 중 하나긴 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고급져가지고 제가 예. 입기에는 너무 꽁꽁 아껴두다가 예. 다른 주인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들고 온 거긴 한데 사기당한 옷을 들고 왔다고요? 네 근데 가격이 지하상가에서 얼마에 주고 샀죠? 16만원? 16만원이요? 15만원? 네 옷 네 벌을 구매했는데 60 몇만 원으로 완전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이걸 언제 입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새로운 또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 좋습니다 미니아님이 희망한 입찰 가격 5만 원에서 변경 없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진짜? 5만 원에 판매하시겠습니까? 세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한 씨 지하상가에서 사기 당해서 산 15만 원짜리 의상 5만 원에 판매하시겠습니까? 판매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구호 외치고 없으시면 안 팔겠습니다 판매 거부당하셨습니다 옷을 제자리로 자 지한 판매 구매자님께 판매자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걸 안 팔아라고 아니, 하시는데 왜냐면 저기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았어요 멤버들 반응도 그렇고 본인의 자유입니다 네. 자 앞으로 나오십니다 다음 경우입니다 자 옷 갈아입으신 분들 한번 먼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연주연이 앞으로 나와보죠 이 옷이 의상 2번 의상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입으셨는데 자 느낌이 어떠신지 말씀하시죠 되게 밝은 옷을 잘 안 입어봐가지고 예. 근데 이제 확실히 화면에 밝게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예쁘다 예쁘다 픽 이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매 희망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상 네. 얼마에 구매하시겠습니까? 얼마에 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게 그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만원 때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때 중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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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네. 혹시 7만 원 이렇게 구매를 예? 7만 원을 주고 산다고요? 10만 원짜리를요? 10만 원 중반대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한 반 정도 이렇게 아니 뭐 본인 희망가니까 저는 뭐 예, 네. 중간 뭐 중립을 지켜야 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우선 7만 원입니까? 네, 7만 원 구매 희망가 7만 원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변경 없으시죠? 네. 자, 지한 씨 제가 세 번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호 씨 세 번을 여쭤볼 텐데 세 번 안에 대답을 안 하시면 판매 불가, 판매 거부로 알겠고요. 네. 판매를 하실 거면 판매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호 씨. 네. 7만 원. 네. 7만 원에 판매하시겠습니까? 네. 판매! 아, 낙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로 구입하실 거죠? 카카오페이로 구입하실 네네. 거죠? 네. 밖에 나가셔서 이호한테 카카오 아이디 받으셔서 7만 원 입금해 주시면 되고 네. 이호 씨는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돼요. 네. 카카오페이. 네. 자, 7만 원 낙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옷 갈아입으시고 더 쇼핑 이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자분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다음 경기자는 자, 우리 순서에 따라서 뽀득이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득이님 어떤 의상이죠? 유진양 1번 의상입니다. 유진양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양 1번 의상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옷은 약간 하얀 소보 흉가 에디션입니다. 깔끔하게 입고 있고요. 웨딩드레스 때 대신 입어도 될 것 같고요. 떡볶이 튀면 마라탕 먹으면 젖되는 의상 입고 나오셨어요. 유진양 앞으로 나옵니다. 자, 판매자 앞으로 나옵니다. 구매자 앞으로 나갑니다. 자,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 자, 서로 간의 질문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필을 하자면 얼마 전에 산 새 옷인데 제가 그 미드가 작아서 못 입는 의상을 시켜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끈에다 목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입어볼 수 있습니다. 입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탈의실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사람 있으니까 사람 문 두드리고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토크모니? 네. 토크모니 앞으로 나옵니다. 게임 자 게임 순위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순위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순위 네. 2번 의상 보람상조 에디션입니다. 깔끔하게 이번에 가는 길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블랙 앤 화이트 보람상조 어머 네. 정말 진짜 보는 눈이 정말 눈썰미가 진짜 장난이 아니셔 정말로 너무 잘 어울리잖아 너무 잘 어울리잖아
보이잖아 진짜. 네, 바로 입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주고 샀습니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아 이거 정말로 제가 이제 제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물 건너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옷이냐면은 제가 원래 이런 옷을 안 입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의 클럽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되게 후줄근하게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들이 너무 핫한 거예요. 근데 후줄근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나도 당장에 하나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입고 갔다가 오빠들이 한 잔씩 사주고 막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이게 물 건너온 물건인데. 네, 물 건너온 물건. 혹시 팩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영국에서 온 거 맞을까요? 아, 그럼요. 아, 영국 인증 해드릴 수 있어요. 영국에서 산 옷이지 영국에서 만든 옷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팩이 없는데. 아무튼간에. 아, 근데 구매 희망 어떻게? 아, 이거 이 얼마에 이거 얼마에? 근데 환율 따지면은 한 7만 원 정도 줬나? 7만 원이요. 7만 원 주고 영국에서 산 오디션. 자, 토코마님. 구매 희망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구매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잡으시고. 진짜로. 아유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제가 완전 자기 거잖아. 저한테 확실히 어울리는. 그니까요. 완전 완전 자기 거 진짜. 아 이거 딱 일반 이거 꺼내셨을 때 아 이거 내 거다 했는데. 아 진짜로. 토코마님 얼마에 구매 희망하십니까? 그래도. 네. 3 가겠습니다. 3만원. 아 진짜? 3만원에 3만원? 구매 희망해 주셨습니다. 해외 특송비까지 있으니까 한 약간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 4 어때요? 진짜 원래 안 되는데 언니 진짜 너무 잘 어울리니까 4까지 진짜. 너무 잘 가. 나 원래는 진짜 5 아래 절대 팔 생각이 없었어. 그러면 진짜로. 진짜 나는 팔 생각이 없어. 3.5 아니면 안 삽니다. 3.5? 3.5? 3.5? 진짜 원래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좀 힘 부분이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3.5? 3.5에 판매하시겠습니까? 3.5. 3.5. 아까 3.5 말씀하셨으니까 3.5. 3.5. 7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 이거 이따가 라이터로 지져 드릴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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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라이터 지져 드릴게. 3.5에 구매하시겠습니까? 판매하시겠습니까? 3.5에 제가 판매한다고 얘기하면 판매되는 건가요? 지금? 구매가 3천, 아 3만 5천 원 맞나요? 3.3 해주십시오. 3.3? 응. 진짜? 응 진짜. 진짜로?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실밥 지져줄 건데? 이거 입고 진짜 입어보고 사시겠어요? 입어보고? 좋습니다. 탄의실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입어보고. 마이크 주시고요. 너무 자, 예뻐요. 갈아입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유진양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갈아입으신 뽀둥이님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겜순이님 탄의실까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역해 보이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카메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으셨고요. 화면 보시고 시청자분들 반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쳤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완전 그냥 방송으로 방송용 옷으로 입어도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물소픽. 이 옷을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거랑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요? 제가 그 쿠팡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 이 옷을 알아요 가격을. 얼마에 장바구니에 넣으셨었죠? 얼마에 넣으셨어요? 저는 23,000원에 넣어져 있었거든요. 23,000원에 새 거를 살 수 있는데. 네. 과연 중고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 좋습니다. 구매 희망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두기님. 저는 그럼 한 번에 담아서 구매 희망가를 잘 몰라요. 얼마에 주고 구매했는지 모르는데 먼저 듣겠습니다. 얼마에 저한테 사시겠습니까? 15,000원. 15,000원 구매 희망가 나왔습니다. 유진양님 첫 번째 의상 15,000원. 15,000원 판매하시겠습니까? 2만원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그 지퍼만 떼가지고 오늘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 와우. 2만 원 나왔습니다. 2만 원에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만 원. 2만 원? 18,000원 어떠세요? 18,000원 나왔습니다. 18,000원에? 18,000원. 오케이! 18,000원. 18,000원 하겠습니다. 제 가격을 아실 줄을 몰랐는데 18,000원 하겠습니다. 18,000원에 판매입니다. 18,000원에 판매입니다. 밖에 나가서 현금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뭘로 사십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로 밖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요민양 3 골랐습니다. 요민양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민양 3. 자 요민양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 것도. 자 좋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안목이 있으시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요? 자 미니언이 얼마에 구매 희망하십니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혹시 이거 얼마에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지그재그해서
아니 흑 에디션 아니에요 이거. 저 빨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저희 집 오셔가지고요 세탁기 돌렸고요 울코스 했고요 전조기 돌렸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셋업으로 한 5만원 주고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몇 번 입으셨는지. 근데 딱 한 번 입었어요. 딱 한 번 입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얼마에 구매하시겠습니까? 미니아님? 3만원 3만원 나왔습니다. 3만원 3만원 근데 좀 괜찮은데요? 3만원에 판매하시겠습니까? 세 번 여쭤보겠습니다. 3만원 3만 5천 어떠신지. 3만 5천원 나왔습니다. 3만 1천원 3만 1천원 나왔습니다. 3만 3천원 3만 3천원 나왔습니다. 3만 2천원 아 3만 2,500원 아 오케이 3만 2,500원 3만 2,500원 3만 2,500원 낙찰 땅땅땅 3만 2,500원 감사합니다. 네 입어보고 오셔도 됩니다. 32,500원이고요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32,500원입니다 자 여기 옷 입으러 가실 때 신을 슬리퍼 좀 갖고 와 슬리퍼 좀 갖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가슴이 낑기지 않으실지 32,500원 제가 살이 찌게 자 조금은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유민양씨 네. 네 꺼지시고요 네 조금만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큰일이네 지금 너무 잘 어울리잖아. 오빠는 어때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난리 났죠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몸매 지금 라인 쫙 잡아주면서 지금 골까지 싹 모아주면서 이러니까 오빠들이 와가지고 한 잔씩 사주고 이러는 거라니까. 지금 말 안 된다. 이게 너무 딱이잖아. 너무 딱이야. 이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보면 마음 아파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꿈에 나온다니까 이거. 맞잖아. 근데 또 이야기를 뒤에서 살짝 해보니까는 또 아리옷까지 관심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코스프레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코스프레. 근데 이게 그건 뭔지 네. 알아요? 이게 지금 풀세트에 네. 고양이 귀에다가 꼬리까지, 장식까지 싹 다 풀세트. 이거 그냥 중고가로도 원래 14만원, 15만원 막 이런 거거든요? 14, 15야. 제가 원래 그래서 저 그 메이드복까지 그냥 싹 사갈까? 메이드복까지 싹 다?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안 깎아주시니까 이게 마음이 또. 근데 봐봐요 진짜로 내가 원래는 이걸 5만원 아래로 안 팔라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짜 대출할 서비스 네. 해드리는 건데 왜냐면은 그리고 또 우리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거라서 이거 다 기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아리오까지 해서 15 어때? 근데 진짜 싸게 주는 거다. 아리오까지 해서 15. 현금 팽이로 했다가 아리오까지 다 이렇게 해서 15. 왜냐면 저게 중고가가 진짜로 쳐보면 14만원, 15만원짜리라니까. 아니야 한 번밖에 안 입었고 저거 원래는 14짜리도 저거 꼬리가 없어 원래. 꼬리 따로 하면 저게 한 1.5, 1.3 막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진짜로 아리 풀세트에 이것까지 해서 15. 진짜 자기 아니었으면 나 진짜 절대 이렇게 안 준댔어. 촉촉아 추가로 오신 분들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세요. 네 아니 천천히 보세요. 저것도 라인을 싹 잡아주면서 지금 재질이 쌈바이 재질이 아니거든요. 고양이 귀랑 지금 악세서리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가발까지 진짜 두 벌인데 15만원에 파시겠다고요? 두 벌 15만원 두 여 없습니까? 13 아 이것만 가져가 그러면 됐어 아 이것만 가져가. 왜냐면 판매하는 사람들도 돼, 이거 돼, 싸게 팔았다가 안 돼. 누적 5 안에 못 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누적 5 안에 들어야 돼. 내가 벌써부터 두 개를 팔아가지고 그걸 이것도 떨이로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는 안 되지. 이렇게는 못 주지 진짜로. 그거 이거 저거 네. 한번 입었던 것도 그 되게 잘 나가는 그 백만약금 찍으셨던 거 가겠습니다 잡아요. 그러면 15만원 네. 15? 자 아리 의상과 또 어떤 의상이죠? 이거 원피스랑 원피스 의상을 15만원에 구매 희망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15만원 판매하십니까? 판매합니다. 판매! 낙찰! 낙찰! 자 이런 게 되면 게임 순위는 1 플러스 1으로 의상 두 개를 한 번에 15만원에 낙찰했고요. 낙장 불입입니다 이제. 네. 좋습니다. 15. 15만원 네. 카카오페이신가요? 네. 카카오페이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 누적 판매량 게임 순위 내가 탑 1등으로 올라섭니다. 아, 하지만 네. 두 벌을 팔았기 때문에 남은 의상은 한 벌이라는 거. 네. 좋습니다. 이거 뭐 더 쇼핑하셔도 되고요. 네, 마이크 받을게요. 이거는 따로 제가 이거 포장해 드릴게요 다시. 좋습니다. 자 미니아님 앞으로 나올게요. 미니아님
자, 미니아님 지금 이 의상이 유진양 의상인데요. 유진양 거 구매를, 아, 요민양 의상이죠. 32,500원에 구매를 하신 의상이죠.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마이크 이쪽으로 주십시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 그래요?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이쪽으로 주십시오.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32,500원에 지금 한 벌 구매하셨죠? 네. 추가로 구매 희망하십니까? 아유, 제가 또 이제 여기 입을 겉옷이 또 이제 좀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도 될까요? 겉옷이요? 네! 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 또 러블리하고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아, 이거 겉옷이었나요? 아, 네, 아닌가요? 이거 또 코트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중요한 거. 이것도 제가 한 번도 안 입어가지고 이 택도 그대로 있어요. 이건 저도 얼마 샀냐면 이거 58,000원. 자,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다섯 분 판매자분들 혹시 호객 행위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선착분 다섯 명입니다. 문 천천히 여세요. 양파, 보나, 거기까지 조연이까지 조연이까지 민가요 나가시고요. 선착순입니다. 자, 합법적으로 호객 행위 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서로 터치하시면 안 돼요. 매트 밖으로 나가십시오. 판매자분들 매트 밖으로 나가세요. 판매자분들 매트 밖으로 나가십시오. 너무 러블리한데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자, 구매 의사 없으시면 뒤로 빠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민양 씨 호객 뒤에 가서 해주십시오. 이게 뭔가요? 고추튀김인데 망원시장 고추튀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이랑. 어? 그러네? 네, 오이랑 망원시장 고추. 방금 사온 것처럼 되게 따뜻한데? 대표, 그런가? 한번 드셔보세요. 아, 고민, 아, 에이. 고마워, 방아. 자, 구매 희망. 잘 어울리십니다, 고객님. 자, 조현 씨 이거 강매하신 거 아니죠? 아, 전혀. 딱 들어와 봤더니 이미 입고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조현 씨의 두 번째 의상, 치파 의상을 연주연주연님께서 입으셨는데 만족하시나요? 어, 네, 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오디오 조용. 네, 만족하시나요? 어, 네, 네, 촬영용 의상으로 좀 입으려고. 네. 자, 구매 희망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여기 가격, 그 사진 가격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얼마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언제 샀느냐, 작년에 그 틱톡을 찍을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띵띵땅땅을 하면서 한 번 입었던 옷입니다. 이거는 제가 차이나타운 가서, 쿠팡은 아니고 차이나타운 가서 거기 계신 진짜 그 현지인 분에게 산 그 진짜 그 치파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가격 5만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에이, 5만원은 4만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4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연주연주연님, 이 의상 얼마에 구매하기 희망하십니까? 어, 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 만원대는 조금 그렇지. 아유, 장사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2만원. 아, 2만원 저는 좋습니다. 어제 좋은 일에 쓰시는 거니까 또. 2만원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연주연주연님, 조연 의상 치파 두 번째 의상 2만원에 구매 희망하십니까? 네, 구매 희망합니다. 조연, 2만원에 판매하시겠습니까? 에이, 싸게 줬다! 박찬! 자, 2만원 카카오페이로 전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연주연님께서. 자, 조연이 한 벌 팔았고요. 2만원 팔았습니다. 자, 뒤쪽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자, 나머지 구매 희망자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어울려요. 아, 근데 아쉬워. 근데 이런 건 인터넷에 올렸는데. 아니, 이거 오래 걸려. 헤이브 속에 오래 걸려. 파스텔 컬러 같고. 파스텔 컬러 해봤는데.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 다 파스텔 컬러 핑크를 다 초본으로 파스텔 컬러요? 네. 코스나 컬러 아닌가요? 딱 맞는데 지금 이거랑 거 지금 파스텔 컬러? 파스텔 컬러? 네. 이거 입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추가 구매 희망자 한 분 더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회관에 오신 추가 구매 희망자 한 분 더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엉덩이 다 보이겠어. 아, 이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입었던 거예요. 이거 파운이 가져온 거예요. 집에서 중학교 때 입었던 거예요. 그거 이미 똑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지. 그런 비슷한 가라를 원래도 원하신다고. 여기 보세요. 자, 토코버님 어떤 의상을 원하셔서 나오신 건가요? 아, 요 양평님. 네. 상의지만 제가 치마처럼 이게 상의거든요. 네. 제가 이건 저번 달 얼마 결산때 입어서 그 파파라치 할 때 계속 노출됐던 그거. 상의인데. 상의를 하의로 한다고요? 요거거든요. 요거. 이 정도면 그냥 강매 아니에요? 본인이 입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셨기 때문에 토코버님 네. 양팡 씨 이 의상 얼마에 구매 희망하십니까?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거 같이 해서 2만 원. 아니 근데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있어요? 이거 읽은 거 알려줄 수 있어요? 3만 원이요? 네. 그러면 한 이상하다. 20만 원을 들고 왔는데 10만 원만 쓰셨지 않나? 그렇다면 10만 원이 남았는데 왜 3만 원일까? 왜 집에 가 차비 빼주시게 해요? 아 택시 타고 가야 되니까. 15만 원을 쓰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빨리 구매하시고 택시 타고 가면은 할증은 안 붙으니까 4만 원? 4만 원? 근데 그 기부하는 건데. 아 근데 수중에 지금 그러니까 20이라고 하지만 19, 딱 19 있어가지고. 아 19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탈탈 털고 가면 되겠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네. 더도 덜도 아니고 기부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거 입고 방송하면은 어 뭐 저런 치마가 어디서 갔냐 하면은 그 양팡님 아시죠? 양팡님이 입던 거 들고 왔어요라고 한 번 더. 아 그냥 사지 마세요. 옆방에로 가서 옆방에도 좋은 물건 팔거든요. 방송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아 이거 상의를 하이파는 이런 업들을 어떻게 믿고 옷을 삽니까? 이거를 하이로 입고 싶으시네요. 제가 요구한 거긴 한데 안 되겠다. 자 토코버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구매 희망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구매 거부하셨습니다. 아니 이 여자 아기를 하이에 입어놓고 다 늘려놓고 이거 그러면 나 안 돼요. 이거 지금 상의를 하이에 입어서 아니 강매 안 돼 아주머니. 못 돌아다니겠어. 넘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자 추가 구매 희망자 한 분 더 입장시켜 주세요. 너무 마음이 들어 느낌이야. 자 좋습니다. 뒤에서 편하게 옷 갈아입으실 수 있고요. 너무 좋아요. 촉촉 한 분도 오신 거 아니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쪽으로 한번 오시고요. 네 이름표 보이시게 한번 고유님? 아 고유님 죄송합니다. 아 고유님이라 그랬는데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3년생 트위치 마이크 가까이 부탁드립니다. 이적생 쿠유라고 합니다. 네 03년생이시고 네. 트위치에서 언제 넘어오셨죠? 저 트위치 마이크 가까이 터지자마자 네. 아프리카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 그쵸. 03년생이시면 나이가? 22살이요. 22살이십니다. 자 코유님께서는 오늘 몇 벌 정도 금액 얼마 정도 쓰실 생각으로 들어오셨나요? 아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최대 얼마까지 구입 가능하다? 2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자 03년생 코윤님의 쇼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보세요. 네, 신발 앞쪽에 저 옆쪽에 벗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촉촉시 구매 희망자 몇 명 왔는지 실시간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흰색 옷을 안 입는다는 분인데 왜 장난이 아니야. 아, 남자 뒤에 딱 들어놓고 예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로 나 이런 강요를 하네 자꾸 입었는데 예쁘면 그렇게 좋지. 아유 진짜 아유, 정말로 부담스러워하시는데 99세 한번 입어보라고 집에서 갠 세일을 끌어 끌어 아유 진짜 미치겠다. 조용히 좀 해. 세모 왔습니다. 아유 정말로 아유 갠 세일이 아주 그냥 손님이 없으니까 상인들끼리 더럽게 싸우네. 네? 제 옷 입어보셨는데 에이 별로 아니야 앞으로 나오시죠. 자 보나 씨 옷을 입었는데요. 아니 이거 이렇게 흘러내리겠어요. 이거 흘러내리겠어요. 바로 좋은 거라니까요. 아 너무 아니. 자 우선 보드기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겐세이 좀만 자제해 주세요. 이거 조금만 열면. 자 구매자님들 절대 강매 의해서 사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셔도 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뽀득님. 얘는 그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별로라고 대놓고. 아니, 보나 씨! 아니, 구매하는 사람이 별로라는데 뭘 자꾸 이렇게 예쁘다고 강매하십니까? 아니, 강매하지 마세요. 아, 제 눈에는 예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눈에만 이쁜 거예요? 아니, 근데 제 눈은 진짜 예쁘다. 아니, 구매자님이 안 이쁘대요. 알겠어요. 네, 구매자님이 안 이쁘답니다. 구매자님 그 흰색 원피스 한 번만 입고 와보세요. 아, 저 한 번 더. 자, 토크모님 앞으로 나왔는데요, 의상. 혹시 그 송채연님 치마 입어보고 싶어요. 이거 송채연 치마인가요? 네네네. 아, 송채연 치마 저 한 세트입니다. 세트로. 아. 이름이랑 같이 붙어있는 거 같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야, 송채연 앞으로. 얘들아, 문 열 때 조심해. 니네 그 다친다. 급하게 들어올 때 조심해. 자, 송채연 앞으로. 김예진님, 아이고 김예진이 고맙습니다. 보드기 미드의 마지노 좀 골라라. 보드기 미드의 마지노 좀 고르라고. 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십니다. 저희 고객님 옷 입으셨거든요. 네, 앞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야, 종이가 그리고 옷방에 그 빠가자 몰아놨잖아. 들어가시는데 좁으니까 빠가자 한두 개씩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줘. 예쁘죠? 넓게 입을 수 있게. 예쁘죠? 여기 자, 미니아님 양팡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세트인데 아직 이거는 안 입었거든요. 그래도 예쁘죠 지금. 저는 한마디. 그런 거예요. 질투가 나서 저렇게 채팅을 또 친다? 근데 저런 채팅을 그냥 무시하고 근데 본인 소신껏 옷을 입어야 돼. 밖에 나가면 맨날 꾸짖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 괜찮아요. 마음에 드십니까, 미니아님? 아, 고민을 살짝 고민을 충분히 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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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모 와서 인사하고 나가. 일로 와. 앞에 나가서 인사해. 결혼식 축가 뭐 했어? 네, 그 임영웅 노래했는데 고음에서 삑사리 났습니다. 아, 역시 목 관리를 잘했어야 됐는데. 네네. 네, 갑분싸가 돼서 신랑한테 사과하고 왔습니다. 옷 세 벌 갖고 왔죠? 네.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저, 이거 보여주세요. 아, 예, 저는 네. 뒤에 가 계시면 카메라 따라갈게요. 가만히 계세요. 네. 아, 너무 손님이 바스트가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아, 잠시만요. 자, 채무 씨 옷 들어주세요. 널디 추리닝인데. 널디 추리닝. 택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오. 아예 제가 예전에 봄에 샀는데 살쪄서 못 입어서. 와. 근데 그리고 제가 체형이 여성분들이랑 비슷해요. 오, 그러네. 그래서 이거를 좀 예, 먼저 선착순이 좋을지 않을까. 저요, 저.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멤버들이 자꾸 살라 그래요. 저요. 멤버들 못 삽니다. 저 널디 좋아해요. 네. 나 진짜 널디 충인데. 이거랑 다 네. 아디다스. 아디다스. 이것도 태그 안 뗀 건데. 오, 뭐야? 다 태그 안 뗀 것 같고. 봄 잠바인데 제가 원래 이 옷 사도 잘 안 입어서 네. 받아놨던 거를. 네. 아디다스 잠바 요건데 요것도 예. 아, 근데 체모 사이즈 여자들 맞아. 예, 웬만하면 좀 맞아서. 그리고 웬만한 트레이닝 여자들 좀 바시하게 입잖아요. 네네. 예, 그럼 딱 맞을 것 같아요. 좋아요. 또 나왔네. 나 사고 싶어. 자,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게 또 뭐 이봐! 꽁투 좋아하시는 분. 오! 이봐 이거. 예, 요거도 또 이번에 세핑. 예, 이거 머리 딱 모자 쓰고. 짱소녀였네. 아, 이건 네. 이거 진짜 약간 그 우리 학생 그 코스프레 하면서 약간 우리 물수생님들 별풍선 좀 떠고. 저거 무슨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머리래요? 아, 그러니까 한번 그냥 막 살짝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견제를 하노. 아무튼 여기까지 네, 널디부터 아디다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무 씨. 자, 구매 판매자분들. 자, 지금 구매하시는 의상 말고 들어오신 호객하신 분들 밖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고 있는 사람 말고 자기 손님이 없다 밖으로 퇴장해 주시고. 자, 판매자분들 세 분 더 들어와 주세요. 코유님이 이거. 자, 담당 손님 없으면 밖으로 나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유님께서 구매 희망하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자, 코유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건빵이니 감사드립니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 자, 기레맨의 첫 번째 의상, 간호사 코스프레 의상을 입찰 희망하셨는데 얼마에 구매하시길 원하나요? 원래 원가가 얼마였죠? 사실 원가는 이런 옷이 천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게 시키면 해외 배송이라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거 사서 가가지고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로 직구매 해가지고 빨리 입을 수 있잖아요. 얼마에 샀냐고요, 그래서? 3만 원 정도에 팔고 싶은데. 3만 원에 팔고 싶다. 네. 자, 구매 희망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코유님. 2만 원. 2만 원 나왔습니다. 2만 원. 네. 2만 원. 알리에서 시키면. 마이크. 알리에서 시키면 한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입으셔야죠. 여기 나오신 김에 하고 바로 집 가서 딱 입고 옷방 애들한테 딱 보여주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 2만 원 판매 희망 하고 계시나요?
네. 그 2.5. 2.5. 에이, 시장인데. 팔이 조금 짧. 시장이라 시장이니까. 2.5. 2만 원. 2만 원과 2.5입니다. 2.4. 2만 원. 2만 원. 강단이 있으시네. 자, 강경하게 2만 원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기레민 씨 2만 원. 2만 원. 2만 원. 판매 하시겠습니까? 안 팔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판매 거부 일어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있게 판매 거부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랩 기레기레. 저 마이크 하나만 더 가져와줘. 자 기레기레 나 지금 온다옹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온다옹. 어떠세요? 자 마이크. 자 구매자. 자 구매자 판매자. 자 구매하시는 분 핑크 판매 빨강. 네. 자, 진짜 잘 어울리지 거죠? 않나요? 솔직히 이게 이 옷이 제가 백만여캠 찍었을 때 입었던 옷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백만여캠 에디션인데 이거 보세요 딱 붙어가지고 솔직히 야외에서도 입기 진짜 전혀 네, 손색이 없는 야외에서도 입을 수 있고 방송에서도 입을 수 있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진짜 딱 그리고 기장감 어떠세요? 자 우선 예쁘죠? 시청자분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쵸? 중요한 난리 거는 났어. 가격입니다. 진짜로 네. 저는 일단은 5만 원 밑으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만 원 밑으로는 생각 안 하고 한답니다. 5만 원 밑으로는 네. 생각이 없습니다. 자, 보드기님 얼마의 구매에 희망하십니까? 5만 원 이상이요? 아니, 5만 원도 괜찮아요. 5만 원 괜찮아요? 네.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100만 원이니까. 네, 이거 100만여캠 에디션이에요. 진짜. 딱 5만 원 어떠신가요? 5만 원? 네, 딱 5만 원. 딱 5만 원. 딱 5만 원.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취지가 이제 기부니까 혹시나 아, 이 정도는 내가 기부를 더 할 수 있다. 진짜 좋은 마음으로. 혹시 기부. 5만 원. 그래도 5만 원. 5만 원. 아, 살짝 아쉽네요. 기부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자, 5만 그러면 원. 5만 원. 자, 5만 원. 네. 5만 원 온다운 판매하시겠습니까? 네, 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5만 원 판매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자, 이거 다 받으시고요. 카카오페이 받으시고 네. 현금이나 카카오페이 받으시고요. 네. 마이크 앞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입니다. 온다운 그러면 5만 원. 자, 5만 원 현재 온다운 그러면은 3등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등으로 올라갑니다. 자, 좋습니다. 5만 원. 주인님 이거 봐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인님 찾았어요 주인을. 어 예쁘다. 이거 봐봐요. 자 민가유의 버버리 코트를. 아니 제가 이게 키가 짧아가지고 아 주인이 여기 있었네. 딱이 됐다. 자 과연 예. 연주. 네? 딱이죠. 네, 예쁘긴 예쁘다. 구매 희망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희망가 들어볼게요.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구매 희망가. 어 이게 그냥 입었을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화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네. 바로 이거예요. 한번 그래서... 전신 걸 보고 이렇게 오셨어. 근데 이쪽에서 그쵸 이쁘죠? 딱 이쁘잖아. 네. 안 봐도 이쁘잖아. 여성스러운 게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구매 희망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희망가. 그래서 아까 구매하신 가격이 한 10원짜리 정도로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 5만 원 이 정도. 5만 원. 구매 희망가. 아, 근데 너무 네. 5만 원. 부르신다. 이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니요 네. 또 좋은 의미로다가 기부하는 거 아니야 기부 하잖아요. 기부 언급 자 지금부터 기부 언급 안 됩니다. 기부 언급하지 그렇다면 마세요. 그렇다면 네. 제가 이거 지금 한 번밖에 안 입은 옷이거든요. 지금 이게 안 다려져서 그렇지 이게 봄 가을 겨울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데일리로 입기에는 너무 편한 옷이라 한 7만 원.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 계절 옷이면은 제가 조금 비싸게 주고도 살 의향이 있으나 제 생각에는 지금 오디오 조용 또 못 입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금 요거 유행이나 아니면 그때 스타일이 변할 것도 대비해서 약간 오 느낌으로다가 네 트렌치 코트는 계절을 안 타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유행을 안 타는 옷이 기본템이에요. 트렌치 기본템. 코트가 계절을 안 탄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행을 안 탄다는 그 말이에요. 유행을 안 탄다. 유행을 안 타. 이거 기본템이어가지고 예. 이거는 사두면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진짜로. 알았어, 입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럼 알겠어요. 네. 6점... 반팔 입어도 땀 나는데. 아니 조용히 하세요. 6.6. 어때 어때 6.6. 요거는 이제 계절감으로 인해 이제 5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짜? 자 구매자분 연주님 네. 절대 소신껏 네. 구매하십시오. 네. 아니 소신껏. 제가 언니가 이 옷이 딱이기 때문에 깎아주는 거예요. 원래 안 깎아주는데 아 6 진짜 6. 자 마지막 제한가 6 나왔습니다. 판매 제한가 6만 원 나왔습니다. 판매 제한가 6만 원 구매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구매 거절 나왔습니다. 옷을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못 드립니다. 저도 안 판다 그랬어요. 예.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비딩은 뒤에 가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채연 의상. 자, 입으신 건가요? 네. 좋아요. 착용하는데 너무 이빠가 어울린다. 예. 이제 이 옷이 제가 월말결 산 때 이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또 1등을 또 했던 옷이거든요. 근데 한번 원래 치마를 입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온 옷이라서 같이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구매 희망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모님. 그 제가 남은 돈을 다 드리고 가려고. 남은 돈이 얼마 있죠? 지금 단돈 4만 원 나와서. 4만 원? 네, 그래서 위아래 4만 원에 구매를 하겠다. 네. 자, 구매 희망가는 4만 원입니다. 송채연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4만 원? 제가 이거 그 사실 벨트도 세트로 원래 온 벨트가 있었는데 이 벨트를 제가 동대문 가가지고 직접 소가죽 벨트를 제가 따로 산 거거든요. 벨트까지 포함이군요. 네, 벨트도 다 이제 뭐 세트에 포함돼 있는 건데 판매 거부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제가 판매를 거부를 하고 싶은데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들은 20분이 넘습니다. 그분 중에 어울리는 분이 없을까요? 소신껏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탑5 안에 누적 금액이 올라가야지만 양팡씨 원래 뭘 죄송해요! 아니 왜 고개를 숙여요! 양팡씨 뭐 하시는 거예요? 예뻐서 쳐다본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뻐서 쳐다본 겁니다. 옛날 동대문 생각나네요. 자, 송채연씨 4만원이죠 구매 희망가. 자, 토코모씨 네. 4만원에서 더 이상 부를 여유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군요. 4만원. 4만원. 자, 송채연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만원. 4만원 판매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 뵌 분이면 거절했을 텐데 제가 또 면접 때 뵌 분이라서 네, 판매하겠습니다. 판매 낙찰! 송채연 4만원. 송채연 4만원. 네.